2월 23일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 이용한 뉴스 코멘터리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온나투님, 구근모님, 네, 집토끼님, 홍수미튜브님, 네, 좆방이님 안녕하십니까? 김춘홍님 안녕하십니까? 사랑디엔 이별님 안녕하십니까? 그레이스님, 네, 김정봉님, 이중희님, 전시영님, 네, 그레이스님, 네, 정정희님, 이중희님, 정유환님 안녕하십니까? 김은영님 안녕하십니까? 하하호님, 꽃순이님, 최기래님, 쪼꼬라떼님, 오진열님, 네, 황금알님, 정영희, 숲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님 안녕하십니까? 인내천님 안녕하십니까? 네, 마음정원님 안녕하십니까? 사랑디엔 이별 이재용 부회장 들어오셨네요. 이재용님 나오셨어요. 드루카님, 갑순이님, 네, 차은영님, 성절머리님, 네, 들국화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들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KTX 울산역, 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부산 LCT 특혜 비리, 50억 클럽, 토착 비리, 집성촌이다. 어디가 집성촌일까요? 네. 부산 LCT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당시 박근혜 때 현기환 정무수석이 관련되어 있었고요. 130명의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 그리고 유명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130명의 리스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마하고 덮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1조 원 이상의 이익이 났던 곳이죠. 네, 개발 이익이 난 곳이죠. 공영개발 할 수 있었는데 민간으로 다 돌렸던 곳입니다. 50억 클럽. 오늘 안변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국회의 민병덕 의원이 이 SK와 화천대유의 연관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SK의 최태원의 동생이죠. 최기원. 이 사람이 475억을 화천대유에 냈는데 여러 가지로 좀 그 50억이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50억을 준 것이 결국은 SK와 관계가 있다. 민병덕 의원이 주장했는데요. 안변에서 한번 이 얘기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게 저들이 저지른 일인데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그걸 누명 쓰고 있다. 언젠가는 분명히 밝혀지겠죠. 울산 KTX역 문제도 김기현 1800배의 수익을 올렸다 그러는데 이제는 아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옥 박사의 무삭제에서 자세하게 깊숙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정병건의 현장 취재에서는 여러분들 7시간 반 김건희 녹취록 중에서 미공개분을 우리 정병건 기자가 틀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권오수하고 관계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오 그렇구나 하고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분을 저희들이 오늘 정병건 기자가 공개합니다. 다음에 김태영 심리학자 저희가 네 사람의 심리분석 인문을 골랐습니다. 김만배, 남욱, 유동규, 그리고 곽상도. 자,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어떤지, 왜 말을 바꾸는지, 이리저리 하는지 이 네 사람의 심리 상태 우리 김태영 심리학자가 여러분께 자세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그리고 안변의 시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체포동의안이 찬성하는 세력은 내각제 추진 세력이다. 이 문제 그리고 SK와 화천대유와의 관계 대장동 50억 클럽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지 우리 안진걸 그리고 변희재 소장의 논담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순서 충분히 기대해도 좋으실 내용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코멘터리 뉴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병건 기자의 미공개 녹취록 공개하기 전에 코멘터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라. 날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선전포고는 아니죠. 확실하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깡패 대통령은
윤석열이다라고 한 거죠. 분명한 얘기입니다. 국가 권력 갖고 장난치면은 깡패지 대통령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깡패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사실상 더 이상 물러설 것도 물러서지도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 표시입니다. 검찰 정권의 무도함과 잔인함, 그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아마 몸으로 느꼈을 겁니다. 아, 도대체 이 정도냐. 진짜 몰랐다.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정가에서 나오는 얘기가 전두환보다 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범 김구 선생이 백범 일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자신이 존경했던 고능선 선생에게 갔을 때 고능선 선생이 한 얘기가 있죠. 의를 갖고 거룩하게 망하는 것과 굴복과 굴종으로서 더럽게 나라가 망하는 게 있다. 거룩하게 망하는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더럽게 망하는 것은 일어설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말처럼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진짜 목숨을 각오하고 싸우지 않으면 이 검찰 정권에서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진짜 무도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정권입니다. 분명히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완전히 없애버리고 재물로 삼을 것입니다. 온갖 검찰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퍼부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국민 저항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인 이재명이 아니라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이재명 당대표하고 만나서 뭐 대화하신 분들 있습니까? 굉장히 극소수겠죠. 왜 우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이재명이 무너지면 국민 저항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막 치고 들어올 겁니다. 자신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겁니다. 이재명이 무너지면 국회 일당 대표가 무너지면 국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국회를 지배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지배하고 바로 국회를 지배하는 프로그램을 분명히 윤석열 정권은 갖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검찰과 이재명 대표는 싸워야 합니다. 물러서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노웅래 다른 여타 의원들 지금 계속해서 조사받고 수사받고 있다는 얘기가 여의도 정가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꼬투리만 잡으면 압수수색할 것이고요. 구속영장 칠 것입니다. 마치 국회를 방탄국회의 비리 온상향을 몰아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거들 것입니다. 왜 출두 안 하냐고. 왜 실질심사 안 받냐고. 자, 민주당.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반성과 성찰하십시오. 윤석열 정권에게 정권 뺏긴 부분을 이제는 그 문제를 그 책임과 과오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내년 총선 공천 생각하지 마시고 윤석열 정권에게 뺏긴 과오와 오류 문제를 확실하게 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이 기회를 놓치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내년 총선에서 별 볼일 없어집니다. 몇 사람들이 모여서 뭐 뒤에서 수덕수덕하고 말이죠. 예? 어떡하지 살아남으려고 한다. 도망가고 싸우지 않는 것이 바로 당신들이 죽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천에 대한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전에처럼 계보, 어디게다 해서 공천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권에게 뺏긴, 당신들이 과오로 인해서 뺏긴 이것을 성찰하고 반성해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이번 기회가 열려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불체포 특권은요. 헌법상 국회가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헌법 44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 헌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회기 중에는 체포 동의안이 발부된 사람이 아니라 그 인물이 아니라 국회가 이 동의의 주체입니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 다 헌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입니다. 이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갖고서 왜 나오지 않느냐, 실질심사 받지 않느냐, 무식한 얘기입니다. 헌법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 중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 받는 행위는 자기가 걸어나가는 행위는 헌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코멘트 뉴스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정병곤 기자의 김건희의 미공개 녹취록 여러분께 한번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건희의 미공개 녹취록 우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한 달 동안 네. 윤석열 대통령 그 취재했죠? 네, 취재했습니다. 네, 정확히 출근하는지 지각하는지 그 그렇죠. 데이터가 쌓여 있을 텐데요. 오늘까지 19일 차고요. 19일 차, 아, 한 달 안 됐군요. 네, 내일이 네. 이제 4주차. 아, 4주차. 네, 아, 예. 그렇게 해서 지금 4주차 데이터가 매일 관저라든가 그 집무실 쪽으로 나갔었죠, 정 기자가. 아, 그렇죠. 매일 우선은 윤석열의 패턴이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그래요? 우선은 집무실을 갈 때는 항상 후문을 이용하다가 네. 천공의 사태가 며칠 전에 크게 터졌잖아요. 예, 예. 이틀 전에. 그래서 그날은 희한하게 정문으로 출근을 또 했고요. 그래요? 근데 정문으로 출근하려면 원래 녹사평역 이태원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태원 참사의 그 골목을 지나야 되는데 네. 단 한 번도 출근할 때 글로 출근한 적이 없었어요. 평소에는 그 미군 부대 쪽으로 이렇게 출근하지 않았어요? 네, 천공의 사무실이 있는 미군 부대 후문 쪽으로. 아, 천공 사무실 한번 이렇게 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천공이 문을 열면 집무실이 내려다 보이고요. 그리고 그 윤석열이 지나가는 게 아마 보일 겁니다. 네. 그 정도예요. 천공이 외국 나갔나? 아, 이제 알겠습니다. 미국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우선 그 5번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네. 윤석열의 출근을 어제까지 기록한 사진입니다. 아, 보시면은 네. 저기에 시간이 다 써져 있는데 아, 예. 단 한 번도 윤석열이 딱 한 번 8시 53분에 출근을 하고 하나하나 클로즈업은 안 되죠? 네, 나중에 네, 제가 네. 이게 한 달치가 안 돼서 이게 아하, 한 그래요? 달치 됐을 때 특집으로 또 교수님 예, 방송에서 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저번 주 월요일 날 8시 53분에 출근해서 네. 지각을 안 한 적이 딱 한 번 있고요. 네. 그다음에는 다 지각이었습니다. 다 지각이었어요? 다 지각이었어요. 아, 진짜. 특히 어저께는 네. 9시 55분에 출근을 했습니다. 9시 55분? 네. 10시는 안 넘겼네. 그렇죠. 그래서 6번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네. 네, 9시 55분. 네, 9시 55분 윤석열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9시 55분 네, 윤석열이 근데 저기 장소가 집무실이 아닌 어디예요? 좀 특이한 장소예요. 그 저도 저 장소에서 윤석열이 지나가는 거는 네. 처음 찍은 겁니다. 9시 55분. 어딘데요, 이거요? 네. 남산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어디가요? 장충동 쪽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지금 현재 어디가 지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나 네. 궁금했어요. 네. 도대체 어딜 가나? 어디 가시나 아침에? 10시 약속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런데 어딜 궁금하잖아요. 예. 병원을 따라가 봤는데 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윤석열이 서울대병원을 가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윤석열이 왜 병원을 서울대학교 가시는... 병원을 가는 서울대학교 병원이요? 네. 어디 아픈가? 거기서 남산 거기서 넘어서 장충동으로 해가지고 장충동으로 해서 동대문을 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왜 어디 아프시나요? 저도 처음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그 다음 날에 있는 뭐 중요 행사 같은 게 전혀 안 나와요. 공식적인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 주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동병원을 방문한다 아니면 뭘 방문한다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렇지.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네. 그래서 우선 대기를 했었거든요. 네. 도대체 왜 갔나. 네. 처음에는 그 기사가 안 나고 대통령실에 그런 네. 일정이 없어서 혹시 어디가 아프지 않았을까 라고 걱정 아닌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네. 근데 그날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랑 네. 그 아동 그 병원에 대해서 지원을 논의하고 그다음에 의료 그런 개혁 같은 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서요? 네, 그래서 7번 영상 7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윤 대통령이 어린이 병원 방문 소아의료 공백 없어야. 아, 그래서 서울대병원 간 거예요? 네, 이게 정확하게 제가 윤석열이 나갈 때까지 그 병원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네. 뉴스가 좀 늦게 떴어요. 기자들도 없고 그래서 아픈 줄 알았는데 저렇게 일정이 있어가지고. 왜 저거 일정을 처음에 공개 안 했죠? 나중에 비공개를 했다 공개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것도 사진도 대통령실에서 사진을 보낸 거고요. 일반적으로 김건희 씨 따라가네. 네. 그렇게 했잖아. 일반적으로 원래 대통령이 저런 공식적인 행사에 갈 때는 네. 기자들을 대동해서 가잖아요. 예. 이 정부는 기자들이 없습니다. 네. 저 신기하다. 알겠습니다. 한 달 동안 10시는 안 넘겼네, 그래도. 그렇죠. 10시는 안 넘겼죠. 네. 알겠습니다. 10시에 출근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네. 예, 참 마음대로네. 원래 네. 직장에서 말이죠. 저렇게 네. 지각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1등 영업사원이라 그러잖아요. 네. 무조건 잘리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직장을 검찰에서 검사할 때도 지각을 그렇게 많이 하셨나? 그건 알 수가 없지. 알 수 있죠. 어떻게요? 그때 제가 거의 윤석열 퇴진할 때까지 아침에 출근길에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있을 때. 네네. 맨날 거의 그 출근도 늦었습니다. 네, 지각을 많이 했어요. 9시에 정상적으로 출근한 게 그렇게 많지. 그러시군요. 네네. 네. 잘 몰랐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김건희의 그 7시간 반 중에서 미공개 녹취록을 오늘 일부만. 네. 네, 왜 미공개 네. 녹취록을 공개를 하냐면 네. 그 지금 얼마 전에 2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2번이요. 보시면은 지금 어저께 그저께 이제 예. 김건희 녹취록 미공개분이라 그래서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 하지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뜨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네.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 하지. 아, 아니 못한다 이거. 네,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3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예, 조선일보에서 특히 기사를 제일 먼저 냈는데요. 네. 김건희 여사 미공개 녹취록 공개 충격. 유리한 내용은 제외했다. 그 서울의 소리에서 유리한 내용을 제외하고 월간조선이 공개한 추가 서울의 녹취록 서울의 소리에 유리한 내용을 제외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한테 유리한 내용을 서울의 소리가 쏙 빼고 불리한 내용만 공개를 했다. 조선일보에서. 네, 그렇게 했는데 뒤를 다 봤나 그걸? 저 예, 빨간 글씨 한번 보세요. 네. 주가 조작 할 줄 알아야지. 윤 대통령은 서민 중에 서민. 무슨 사모님, 난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얼마 전에 민사소송의 1심이 끝났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법원에 녹취록을 최초로 공개를 했어요. 아, 그 녹취록을 줬죠. 법원에 제출했죠. 제출을 했죠. 예, 백은정 대표와 이명수 기자 측에서 줬어요. 네. 그러면은 현재로서 그 녹취록을 김건희 측에서 이번에 처음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사모님 아니야 라고 했던 게 김건희가 누님이라고 불러 라고 했던 부분 녹취록 공개했을 때 그 다음에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선고가 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윤석열이 굉장히 서민적이다 이렇게 세 가지 네. 그 얘기가 지금 나온 게 뭘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사모님 발언은 약간의 좀 산티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네. 그 다음에 윤석열이 서민 대통령이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조선일보에서. 냈습니다. 네. 저 가짜 뉴스 아니에요? 진짜 뉴스죠. 아, 진짜 뉴스. 진짜 뉴스인데 아, 예, 예, 예.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만약에 녹취록을 갖고 있다 그러면 더 분석해서 우리가 못 내보낸 정말 차마 못 내보낸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건 내보내지 네, 합시다.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좀 써야 되는데 당연히 대화를 하다 보면은 유리한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부분 핵심만 하나 딱 뽑아서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좀 약하게 네, 미공개 영상 중에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대표랑 예전에 제가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둘이 아는 사이냐 네. 모르는 사이냐 근데 김건희가 고백을 한 대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지만 하여튼 네. 네, 미공개 녹취록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4번 영상 보여주십시오. 네. 내가 그 만약에 기회가 되면 주인은 할 수 있어도 거기서 접대부는 안 된다 이거죠? 주인이 뭐야? 내가 차라리 거기서 하나를 다 통째로 그 지하를 다 통째로 맡아서 하지. 아, 예. 예, 저 몰라서 그래요, 제 성격. 저는 완전 남자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남자들하고 이렇게 서스럼없이 잘 지내고.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내가 딱 보면 이제 입구장에 생기니까 다 날 처음에 오해해.
아, 저 사람하고 뭐 있나 해서 조이치부터 권오수 사장하고도 처음에 사람들이 저를 모를 때는 저랑 사업을 같이 하니까 네. 처음에 이제 어쨌든 저랑 뭐 이거 저 다들 팔을 나를 갖다가 다 애들로 오해하는 거야. 근데 조금 지나면 알잖아요. 네. 다 그렇게 이제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가 조금 예쁘장 하면은 네. 다들 그렇게 오해를 한다고 누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금 나랑 권오수 사장하고도 벌써 20년이에요. 벌써 지낸 지가. 예. 아니 그럼 다 알지 지금. 거기 뭐. 그래서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세월 내가 항상 이제 세월이 지나면 예. 다 이게 이제 다 수면 위로 드러난다고. 지금 다 이제 정치적인 게 너무 많잖아요. 정치적으로 다 개입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정치 싸움인데 아예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네, 저게 핵심이 권오수 회장 관계입니까? 네, 권오수 회장과 20년 지기 같이 사업도 많이 했었다라는 대화 내용이고요. 네. 만약에 언론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거거든요.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 네. 그러면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전혀 없다. 계좌만 쓰였다라고 하는데 권오수 회장과 20년 지기 친구고 네. 그다음에 같이 사업도 했고 네. 애인이라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주변에서 같이 많이 다녔다. 네.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도이치모터스와 김건희는 어떤 관계냐? 이런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았고 근데 앞에 짧게 그걸 취재를 해야 되는 거죠. 기자들 아니, 제대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진짜 기사 맞냐고 얘기한 게 네. 아니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언론은 이거를 서울의 소리는 이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네. 어떤 언론은 그거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네 조선일보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화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네. 지금 짧게 권오수 대표와 김건희의 관계에 대해서 김건희가 이야기한 녹취록을 지금 틀어놓은 겁니다. 20년 동안 아는 사이다. 네, 애인이라 오해도 했다. 예, 그거야 뭐 네, 개인적인 정도. 문제니까 우리 네. 말반 아닙니다만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주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 네. 저 정병훈 기자께서 취재해왔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희 네. 그니까 이제 네. 7시간 녹취록이 이미 법원에 제출을 했기 됐죠? 때문에 예. 이미 지금 이게 시작이라고 봅니다. 네. 녹취록이 7시간 반 동안 여러 가지 대화가 있을 텐데 네. 자신한테 유리한 대화를 이용해서 미화시키는 이런 뉴스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기 네.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도 분석을 해서 반박하는 거나 또는 정말 참아 못했던 미공개 그런 내용을 공개를 해서 네.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희도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병건의 현장 취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욱 박사의 무삭제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욱 박사님. 정치학 박사님, 무삭제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네, 아, 오늘 아주 이 스타일이 아주 패션이 아주 예, 영하다 그러네. 아, 그게 아니라, 예. 어디 놀러 가십니까 오늘? 아니요, 양복을 입고 다니기가 좀 귀찮을 때가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잘 그래서 하셨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좀 예. 제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마음이 좀 편하니까 복장도 아, 예. 좀 편안하게 예. 죄송합니다. 아, 전혀 아니에요. 너무 보기 좋아서 제가 말씀드린 예, 예, 예. 겁니다. 자. 김기현의 KTX 울산역 땅 투기 토건 미리 막 나오는데요. 네.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기들끼리 당대표 경선에서 하는 얘기니까 아마 뭐 정치 공세는 아닐 것 같고 팩트 체크를 네. 해야 되는 거죠. 진실이 뭡니까? 진실은 뭐 검찰은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아니 그러니까 검찰처럼 접근하면 또 예를 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 예. 범죄자로 몰아버리는 문제가 아,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지. 아, 적어도 뭐 저는 김기현 후보가 범죄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 혐의와 관련해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네.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돈을 받은 바가 없다. 나는 공익 환수를 많이 했다. 오히려 난 치적의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네. 정치 공세하지 마라. 뭐 왜 민주당식으로 공격하느냐. 그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본인이 민주당이 공격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이건 절대 투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소명을 해서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이 어 문제 없는데 그렇지. 왜 저런 식으로 공격해? 그래서 당원들이 오히려 소위 황교안, 천하람, 안철수 후보에게 당신들 민주당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문제가 없는 건데
본인이 전혀 지금 해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해명을 못할 만도 해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아, 2018년도에 울산 MBC가 보도를 했더라고요. 시장님의 부동산은 제목도 참 재밌죠. 시장님의 그때 울산시장이었죠? 예예예.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명예훼손 및 선거 개입 형사 고소 민사소송까지 다 걸었어요. 2018년도에 울산 MBC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보도한 내용이 지금 드러난 내용과 예, 동일합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아. 근데 이거 다 예를 들면 무혐의, 그러니까 울산 MBC가 무혐의, 그다음에 패소했어요. 아 김기현이가요? 그렇죠. 내용이 뭐냐면 울산 지방 검찰청에서는 김기현 후보,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보도한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나왔고 네. 하나하나 얘기하면 울산지법이 한 얘기입니다. 네. 원고가 이제 김기현 후보죠. 원고의 부동산 취득이 많았다는 것. 이게 3만 5천 평 정도가 되니까 거기 가요? 임야가 3만 5천 평이에요. 본인이 산 게 1998년에 산 게 3만 5천 평인데 임야로 네. 산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제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게 네. 목축을 할 수 있게도 변경했다는 거예요. 목축. 목축을 하려면 그 건물을 지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축사 같은 거 짓고 이렇게 하려면 네. 그럼 일단 그게 변경이 되면 올라간대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그렇다니까 다른 네. 땅들은. 근데 일단 왜 3만 5천 평이나 샀을까? 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울산 네. 지법에 있는 고명하신 판사님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울산시 고문 변호사 재직 중 토지를 매입한 것. 당신이 예를 들면 어떤 정보를 알았을 거 아니야. 울산시의 고문 변호사를 했으면 그건 우리가 확인이 안 되는 것이니 그런 것과 관련해서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지법이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원고가 김기현 후보입니다. 네. 울산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2015년 예. KTX역 연결 도로를 국비로 개통하겠다고 인터뷰를 했으며 그래요. 저도 기사에서 울산지법이 판결 내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인터넷에 KTX 역세권 개발이 원고의 땅 때문이라는 취지의 글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돌았다는 거죠. 그 당시. 그러니 울산 MBC가 그런 내용들 받았으면 취재 보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었고. 백화점 인근에 있는 원고 토지 매입 시기와 개발 시기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러니 울산 MBC가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네요. 그러니까 울산 MBC가 그렇게 보도한 건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럼 이제 허위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뭐냐? 왜 그걸 했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KTX가 왜 휘었어? 많은 국민이 고민하는 거. 아, 휘어버렸어. 왜 휘었지? 아까 예를 들면 KTX가 휘려면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휠 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속도니까 그렇지, 속도는 그렇지. 직선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곡선으로 휘었다면 거기에 엄청난 인구가 많이 있거나 그렇지.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서 예. 쉬어가더라도 타당하다라고는 평가가 있으면 되는데 본인 말대로 맹지라면서요. 임야라면서요. 그게 왜 휘어요? 휠 이유가 별로 없는 그렇지, 거지. 첫 번째. 그러니까 휘었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본인이 설명을 못해요, 실제로는. 그래서 제가 볼 땐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1998년에 정치인이 아닐 때 이 임야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3만 5천 평 이준석 당대표 전 당대표 말대로 투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일단 투자한 거잖아요. 본인이 나중에 목축을 하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퇴임 이후에 목축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임야에서 본인이 목축을 하게 되면 땅값은 올라요. 변경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요. 그치. 임야에는 건물을 못 짓잖아요. 그때 울산시의 고문 변호사였습니까? 그 사람이? 저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98년이겠죠. 오래된 얘기네요. 네, 예. 아마도 이분이 판사를 한 4~5년 판사를 4~5년인가밖에 안 했어요. 변호사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쭉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뭐 본인이 고향이 울산이니까 거기서 했겠죠. 그러면 임야로 3천 5천 평을 3만 5천 3만 원 샀다 그러면 네. 자기가 목축업을 할 것도 아닌데. 아 본인이 나중에 나이가 퇴임하면 목축업을 하겠다고 한 내용이 있어요. 나이 들면 사실 하면 되지. 그때 젊었을 때서. 그 저도 더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아니, 그때부터 투기한 거란 거지. 내 그러니까 내 황교안 그 부정선거를 그렇게 주장했던 양반이 부정선거를 다 때려치고.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네. 내가 직접 가봤습니다. 왜 거짓말하세요? 얘기했는데 네. 계속 그 김기현 후보는 설명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설명을 하면 돼요. 근데 저 설명이 어려울 거라고 봐요. 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짧아요. 당대표 선거까지. 아, 3월 8일. 3월 8일이니까 어. 지금 23일이니까요. 네. 네. 한 3살 정도 남은 거잖아요. 네. 이 기간 동안 아마 그냥 넘어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것도 되게 웃겨요. 예. 국민의힘이 이재명 당대표 공격한 방식이 어떤 겁니까? 왜 그걸로 난리를 칩니까?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얘기했습니까? 이낙연 후보가 얘기했죠? 그렇지, 그렇지. 그럼 왜 나한테 난리 치세요? 이렇게 똑같잖아요, 지금. 한동훈이의 유명한 시나리오야, 그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만약에 진짜 형질 변경 과정 이렇게 예를 들면 임야에서 목축할 수 있는 걸 변경 이런 변경 과정에서 네. 뭔가 팩트가 나오면 예. 팩트가 나오면 이건 심각하죠. 그다음에 전 정부 문재인 정부 공격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조국 전 장관 문제랑 네. 부동산 문제였어요. 맞습니다. 근데 당대표 그러니까 예. 민심을 업은 당대표가 부동산으로 1800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뭐 500원에 샀다, 평당, 그 당시에. 야,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지금은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90만 원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평당. 그 당시에 500원일 수가 있어. 예,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다는 아닌데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평당 90만 원. 그럼 제가 볼 때는 몇천 배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다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설명을 분명히 해야 될 거다. 설명을 안 하면 앞으로 김기현 당대표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당대표가 된다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일단 제가 봤을 땐 투기는 분명한 것 같아. 나는 내 생각에 그걸 왜 3만 5천 표나 되는 걸 왜 사? 아니 뭐 투기가 투자라고 얘기해 준다고 하더라도 투자라고 얘기하더라도 일단 휘었어. 그리고 본인이 2004년, 2008년, 그러니까 지금 4선인가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오래 하셨어요. 그러니까 2004년, 네. 2008년에, 네. 2004년에는 산자위, 그다음 2008년에는 국토위. 와. 뭐 어차피 이제 전체적인 결정이 작년인가 결정이 된 거니까. 원자이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할 만하네. 그 기간 동안 본인이 울산의 가장 유력한 정치인이었고 시장이었잖아요. KTX를 만약에 진짜 네. 이게 지금 황교안이나 이런 사람이 주장하는 게 맞다면 우리도. KTX의 노선을 휘게할 정도의 파워는 엄청난 파워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파워 정도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국책 사업이잖아요. 맞아요. KTX가 무슨 예를 들면 뭐 민자사업, 아, 민자사업은 그렇게 또 안 하겠지. 또 국책 사업이라고 하는데 국가가 결정하는 문제인 거고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서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적인 투기 목적의 행위들이 벌어지게 되는 건 중대한 범죄 행위죠. 휘어졌다 그러면 이게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 KTX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그렇죠. 계속적인 예를 들면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면 돼요. 책임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이 듣기에도 네. 김기현 당신 말이 맞아. 우리 국민이 듣기에도 네. 아 타당해 휠만하네. 그죠? 휠만하네 하면 좋은데 휠만하질 않아. 네. 라고 그러면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쉬는 네. 과정에서 본인이 손가락을 건드린 건지 알 수는 없으나 저는 거기에는 매우 안 좋은 투기성 어떤 자기 압력 행위가 벌어진 것이고 압력 행위가 벌어지게 되면 직권을 남용했고 뭘 했건 상관없이 걸리는 거고 그럼 제가 그때 내년 총선 검찰이 수사를 안 하나요? 왜 안 하죠? 왜 저한테 계속 물어보세요? 아, 예, 알겠어요. 한동훈도 못하겠다. 한동훈은 수사권이 없으니까. 아니, 저기 누구죠? 양이원영 의원이 이 문제 제기를 처음 제기하잖아. 최근에 와서. 예. 근데 이 문제도 아무 문제 없다고 다 종결된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의혹이 있는 것이고 네.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이번에 저기 강진구 저 기자 같은 경우도 두 번이나 네. 구속영장 청구 검찰 예. 제가 볼 때 검찰이 구속영장을 이따구로 청구하고 그러니까 인신 구속할 그러니까 좀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구속이 범죄행위자들은 다 구속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네. 인신을 구속하는 문제는 매우 중대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인권을 근본적으로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못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대야 되는데 예. 언제부턴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딱 내주면은 그냥 그 법원에서 네. 대강 다 내주고 네. 구속영장 내서 막 오만 잡내기 다 집어넣어가지고 얘가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다양한 말도 안 되는 정황들을 다 늘어놓으면 법원은 또 구속영장을 네.
인용을 해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힘없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인신구속이 아주 자유로워지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힘 있는 사람들, 곽상도 같이 법조계 출신들 같은 경우는 50억으로 그렇게 예를 들면 퇴직금을 받아도 뇌물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법원에서는 그냥 뇌물이 아니구나. 검찰이 이렇게 우리 대단한 뛰어난 검찰들이 수사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증거가 없다는데 내가 어쩝니까? 아, 무죄네요 라고 하는 세상이면 그게 예를 들면 사법 체계입니까? 사법 구조입니까? 그럼 무슨 상권 분립이 되는 겁니까? 야, 행정부가 제가 볼 땐 다 잡으려고 하는 거죠. 행정부 독재라고 하는 게 법원까지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아주 강압적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법원도 상당 부분 넘어간 것 같아요. 아, 지금 곽상도 사건을 봤을 때 제가 볼 때 그건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70%가 50억 클럽은 그 특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저걸 봐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우리의 모든 재산, 우리의 가치들이 다 가진 놈들 아니면 법조인들에게 다 넘어갈 수 있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김기현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소위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하겠다는 사람이 이런 흠결이 있게 되면 깔끔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진 사퇴 안 할까요, 혹시? 안 하겠죠. 왜냐하면 자진 사퇴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을 검찰총장 출신이 검증도 안 하고 그렇지. 당대표 후보 윤심이라고 찍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하물며 결선 투표를 가도 네임도 결지 모르는데 어떻게 대통령의 그러니까 윤심을 얻고 있는 후보가 알겠습니다. 결선까지 가야 돼? 제가 정치공학적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갔으면 좋겠어. 다 대표 됐으면 좋겠어. 아, 근데 대표가 돼도 오래 못 갈 겁니다. 아, 글쎄, 그러니까. 예, 한 6개월 당대표? 예, 비대위 구성되어 있군요. 그 다음에 공천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당대표? 그러니까 명예당대표. 아, 명예당대표? 실질적인 명예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박사님. 부산 LCT. 우리 이 얘기 뭐 많이 알려진 사실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이게 다시 이 LCT라는 게. 이게 이제 막 표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아, 그 130명 리스트? 아니요, 그 130명 리스트, 이거 뭐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그건 LCT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특혜 분양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불거지는 거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사전 기대 수익. 그러니까 대장동하고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대장동 비교. 네, 그래서 뭐 LCT는 7천억, 대장동은 6,200억. 이제 이 대장동 6,200억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따지고 보면. 네. 그러니까 검찰놈들이, 아, 검찰놈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네. 아, 검찰이 희한한 게 네. 70% 수익률이라고 얘기했는데 70% 수익률을 지금 기준으로 4대를 대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6,200억 중에서 뭐 4,400억이 성남시가 가져올 몫이고 1,800억을 민간이 가져갈 몫이어서 비율로 따지니 70%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엄청나게 수익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근데 하필이면 기대 수익이 6,300억에서 올라간 거죠. 부동산이 매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잠깐만, 일단 부산시 사건 대충 아는데 사람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대장동하고 비교하시는 건 좀 어떨까요? 예. 일단 부산시 사건은 그게 제 기억으로는 현기환. 아, 그 현기환은 저기 구속이 됐죠. 구속됐고 그다음에 거기 부동 거기 백광덕인가? 백광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도 본인이 구속이 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국회의원직을 사직을 했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야? 그 부산 LCT 회장이었던 그 사람 누구죠? 안 모시는가? 아, 제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뇌물을 받아 먹은 거죠. 예. 뇌물을 받아 먹었다고 그래서 아, 저기 이영복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수사가 덮어졌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는 건데 맞아요. 하다 그만뒀어 이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거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영복이라는 사람이 석동영 변호사라고 하는 변호사 소속된 범법인 계좌로 10여 차례에 걸쳐서 3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게 추미애 전 장관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검찰이 이걸 소환조사도 한 번도 안 하고 안 했어요. 제가 볼 때 이거 거의 김건희 여사랑 비슷한 사건이에요.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서면조사로 무혐의만 아직 안 하는 사이만 무혐의로 처리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수사를 해라. 근데 이 석 변호사를 무혐의 처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소위 윤 대통령이 대윤이면 소윤이라고 불리웠던 윤대진 부산지검 그 사람. 2차장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건 아직까지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의 또 그래도 법무부 장관 하신 분이니까 내용을 모를 리가 없으니까 입으로 나온 내용이어서 이제 추정은 뭐냐면 2017년도 탄핵이랑 대선 이런 게 있으면서
요 수사하는 과정에 그냥 덮어버린 거 아니냐. 고전의 사건이 터졌던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덮어버린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냥 무혐의 종결 처리가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 이후에 저는 왜 이 사건이, 그래도 예를 들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였잖아요. 따지고 그 이후에는. 이게 왜 다시 수사가 안 됐을까.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참 적폐 수사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만 이런 이게 적폐지. 지역 토착비리인데 이거 예를 들면 민간업자한테 다 넘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조 원의 개발 이익 1조가 넘었어요. 1조가 제가 알기로는 아, 예. 민간 이익이 1조 3천억 정도라고 와.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원래는 공영 개발할 수가 부산 도시 개발 그렇죠. 하자고 했는데 근데 민간으로 싹 다 넘겨 버렸죠. 그러니까 민간이 모든 이득을 다 취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냥 뭐 고유화를 낳은 민간에게 다 떠넘겨서 많은 이익을 받게 했는데 수사조차 되지 않았고 검찰은 눈감아줬고 제가 볼 때는 맨날 그 검찰이 한 거학과 싸우겠다 우리에게 수사권을 달라라고 얘기했던 이 집단들이 네. 실제로는 이런 거대한 비리의 메커니즘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정무수석했던 현규 정무수석도 걸렸고 그다음에 부산 지역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도 네. 연루가 됐고 네. 뭔가 특혜 분양이 벌어졌을 거라고 얘기해서 현직지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 그 문제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측면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현직 부산시장도. 예, 예,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종결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매우 꺼림칙한 측면이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회자를 불렀을 거예요. 앞으로 이 사건은 영구하게 덮이겠구나. 부산 LCT 문제는. 근데 따지고 보면 오히려 대장동 문제가 부산 LCT 문제를 다시 불러올리게 된 사안이 된 거죠. 네. 된 거죠. 그리고 완벽하게 비교가 되는 어떻게 비교 거죠. 좀 간단하게 해보시죠. 그러니까 청남 대장동 같은 경우는 민관 합동으로 한 그렇죠. 거죠. 원래대로라면은 성남시에 있었던 그 당시 새누리당인가요? 지금 전신이니까 한나라당인가 새누리당인가 헷갈려. 거기에서 민간 개발로 하자라고 계속 압력을 넣었던 거죠. 맞습니다. 의회를 통해서 특히. 그렇죠. 예. 그래서 민간업자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네. 했었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같은 경우가 아니다. 우리가 공영 개발 하겠다. 그러니까 성남시한테 좀 우리가 공채라도 발행하게 해달라. 채권을 예. 발행을 하게 해서 그 돈을 하겠다. 했더니 그거 안 된다라고 성남시 무산되는 바람에 의회에서 안 되죠. 그렇죠. 예. 거의 그때도 새누리 이제 한나라당이 예. 거의가 다 수상이었었고 거기서 안 되니까 방법이라는 게 민간에게 넘겨주거나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 네. 것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민관이 된 것이고 부산 LCT는 그냥 다 민간에게 넘겨주고 민간이 넘겨준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허가를 갖다 다 예를 들면 더 좋은 방식으로 다 바꿔줘요. 거기서 그 뭡니까 50층의 호텔을 진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아 그게 이게 원래는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을 예. 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민간으로 바뀐 거죠 이게. 예, 예. 그래서 2017년도에 민간 컨소시엄이 만들어져가지고 민간 사업자로 바뀌어서 시설의 용도 변경을 요구했더니 부산광역시가 이를 승인했어요. 그러니까 또 막 난리가 났겠죠. 야, 뭐 문제 있는 거야? 야, 이건 뭐야? 이렇게 잘해줘. 그다음에 2008년도 그 다음 해죠. 6월 달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을 통해서 초고층 건물에 주거를 또 허용받아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다 예를 들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지어지고 난 다음에 또 예를 들면 특혜 분양이 벌어지게 되고 논란이 네. 많아지게 되는데 갑자기 2017년도 그 예를 들면 관계된 사람들 다 감옥까지 갔는데 2017년에 무혐의 종결 처리가 되니까 그 국회의원 전직 장관의 130명 리스트가 돌지 않았습니까? 돌았죠. 근데 검찰까지 그냥, 들어갔다고 네.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완전히 그냥 눌러 앉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부산시장 지방자치 선거할 때 네. 부산시장 문제가 나와서 다시 또 올라왔다가 다시 또 수면으로 가라앉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법조계 라인이 소위 여러 가지 네. 인허가권 문제나 아니면 논란의 의혹이 있는 것 같다 봐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제가 볼 때 이것도 까보면 법조 비릴 가능성이 꽤 있다는 저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예. 대장동 50번 클럽 같은 경우는 네. 따지면 법조와 언론 로비 네. 네트워크인 거잖아요. 예. 따지고 보면. 네, 그 카르텔이죠. 그렇죠. 예. 제가 볼 때 그러면 다 배워봤겠죠.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새로운 방식을 매번 만들어내겠습니까? 부산 LCT 방식으로 해보고 여기서 좀 오, 되네. 그러니까 뭐 위례 가고 대장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다 그 팀들에다 따지고 보면요. 그 그럼 라인들이. 박사님 이게 대장동과 부산 LCT는 완전히 거꾸로 반대네요. 완전히. 대장동은 그렇죠. 민영개발을 하겠다는 것을 이재명 당대표가 민관 개발로 시장으로서 네. 민관 공공 개발 하자 하는데 성남시 의회에서 한나라당인지 뭔당인지 하여튼 간에 반대하는 예. 바람에 반반 네. 공영 개발이라도 따낸 거고 예예 예. 예, 예.
그리고 저긴 뭡니까 부산 LCC는 민간 사업자로 변환 공영 개발 하겠다 그러는데 공영 개발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민간 개발로 바꿔서 민간 업자들이 다 네. 모든 것을 그냥 슈킹한 거죠 우리말 슈킹한 거죠 그냥 다 먹은 거죠 다 먹은 거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근데 성남시는 5,503억을 갖다가 공공 환수해서 대법원이 그렇게 했다고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왜 그것밖에 못 환수했어라고 욕을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더러운 세상. 네.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진짜 더러운 세상, 더러운 검찰이죠. 이 정도면 진짜 억울하겠다, 진짜.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깡패란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 저기 손흥민. 손흥민. 너 왜 두 골밖에 못 넣었어? 세 골 넣을 수 있잖아. 너 감옥 가. 이런 얘기나 똑같다는 농담이 막 돌아요.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종국 박사님은 이재명 당대표가 깡패 대통령이라고 그랬는데 어제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한 얘기예요? 아니요 그거는 저기 그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윤석열 검찰총장 2016년에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수사권 가지고 장난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꾸한 거죠. 아 대꾸한 거구나.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수사권 가지고 장난치면 깡패라며.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깡패잖아. 근데 깡패 인사권자가 누구야? 당신 아닙니까 인사권자가? 그러면 당신도 그러면 깡패를 내버려 뒀으니까 깡패가 깡패짓하게 내버려 두면 깡패인 거죠.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하죠? 판결이 나겠지만 나중에 예. 아직까지 뭐 사법적으로 판결이 안 난 겁니다만 예. 윤석열 당시 검사가 얘기한 네. 수사권으로 장난치면 그것이 깡패지 검사냐에 대해서 2016년 이후에 2023년판으로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 장난치면 그게 깡패지 검찰이냐고 이재명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때 그런 말씀하신 거 맞죠? 라고 물어본 거고요. 본인이 답하면 되는 거죠. 아, 뭐, 나는 깡패 아니다. 예, 뭐 요즘에 뭐 건폭 네. 별의별 얘기 다 나오고 대통령이 어떻게 건폭을 얘기합니까? 노동자들한테 폭력배가 얘기하면 그게 할 얘기입니까? 아니, 세상에 노동조합 때문에 일자리가 안 생긴다는 얘기 나 태어나서 처음 들어봐. 그래서 저는 진짜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다. 네, 희한한 시대 진짜. 막 갖다 붙여 그냥. 알겠습니다. 예, 예. 그거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까? 내 생각에는 뭐 밤에 들으신 거 아니야. 누가 또 얘기했겠지. 노동조합 때문에 말이죠. 기업이 뭐 생태계가 파괴되고 일자리가 창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나와서 또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 한번 지지율이 올라갔잖아요. 아, 알았습니다. 한번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또 하는 거죠. 작년에 그 화물연대 지지율 올라갔지 않습니까? 막 강력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써먹을 거예요. 반복적으로. 알겠습니다. 때만 되면. 알겠습니다. 김종국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저 심리학자 김태형 소장님 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아침 일찍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항상 이렇게 학자분들은 항상 밤까지 연구하시고 공부하는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아침에 그 오늘 소장님께서 해주신다는 심리 분석이 네 명이죠, 네 명. 뭐 심리 분석까지는. 네, 이 스튜디오 오디오 좀 네. 올려주세요, 장 PD. 그 네 명인데 제가 자료를 충분히 못 봐서 심리 분석까지는 그렇고 그냥 대략적인 제 인상과 평가 정도. 네, 잠깐만 죄송합니다. 스튜디오 오디오 안 들려갖고 제가 좀 올려주세요, 스튜디오 오디오 좀. 네, 맨날 이렇게 문제가 생겨. 죄송합니다, 네. 소장님. 제가 소장님 얘기를 들어야지만 네, 할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우리 김태형 소장님께서 올렸나요? 예, 소장님 네, 말씀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예. 네. 안 들리십니까? 예, 들립니다 이제. 예, 죄송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뭐 이제 네. 심리적인 심리 분석은 어렵고요. 자료를 많이 보지 않아서 예매한데 네, 그냥 간단한 인상, 뭐 네. 평가 이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렸던 건 이제 남욱하고 유동규하고 김만배하고 곽상무인데요. 누구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남욱부터. 우선 뭐 순서대로 받은 질문지 순서대로 남욱부터 좀 말씀을 남욱, 드리면, 네. 남욱의 인상. 이 사람들이 일단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네.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은 결국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둘 중에 한 번은 거짓말을 한 거죠. 앞에서 했든 뒤에서 했든. 네. 근데 이 진술 번복이 됐을 때는 사실 증거로 인정이 잘 안 돼야 됩니다. 법정에서 인정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예. 보통 진술의 일관성이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증거 채택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진술을 번복한 것은 딱 한 가지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옛날에
군부 독재 시절에 고문당해가지고 네. 너무 힘들어서 허위 진술을 하고 아. 나중에 재판장에서 이제 나 고문으로 인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 그렇죠. 예. 이런 경우는 뭐 진술 번복을 인정할 수 있죠. 네. 너무 힘들어서 이제 거짓말을 한 거니까. 그러나 고문이 없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 네. 진술을 번복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저는 증거로 채택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술이. 네. 또 그 당사자의 경우에는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정신적으로도. 왜냐하면 뭐 고문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서 거짓말한 게 아니고 네. 뭐 채찍을 뭐 맞았든 네. 당근을 받았든 어쨌든 검찰의 협박이나 구슬림에 넘어가서 네.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한 거란 말이죠. 예.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제 보고 네. 암흑도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제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진술을 뭐 신뢰하기도 어렵고 예. 또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남욱하고 유동균 좀 차이가 있잖아요. 둘 다 진술을 번복했지만은. 남욱은 네, 그렇죠. 발을 빼면서 이렇게 좀 번복하는 네. 것 같고. 유동균 같은 경우는 이재명을 뭐 씨를 말리겠다? 이러면서 아, 네.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그 차이는 남욱은. 네. 나름대로 이제 좀 안정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다? 안정적인? 상대적으로. 유동규에 비해서. 유동규에 비해서. 네. 그리고 거짓말도 그렇게 무리해서 하지 않고 다소 좀 영리하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들었다 왜냐하면, 그러죠 남욱은 되게 뭐. 네네 그렇죠. 살짝 이제 나갈 구멍 만들어 놓고. 네. 거짓말 진술 번복도 모든 걸 다 뒤집은 게 아니고. 네. 자기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모두 다 지어낼 필요 없고 중요한. 오디오가 만지지 마세요. 좀 올려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소장님. 네네. 네. 내가 기존 진술을 번복한 건 딱 하나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진짜로 하나만 번복하는 것 같아요. 네. 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자가 누구냐에 대한 이제 진술만 그렇죠. 번복한 예,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리하게 과거의 진술을 다 뒤집으려고 애쓰지 않고 네. 검찰이 원하는 딱 한 대목에서만 진술을 바꾼 거죠. 이제 거짓말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구멍 그리고 논리적인 이렇게 연관성 이런 걸 고려하면서 네. 좀 이성적으로 거짓말한다 그럴까요? 유동규? 차분하게 아니 남욱. 남욱 남욱. 예 그런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네. 영리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 유동규 씨는 좀 달라요. 아 다릅니까? 예 유동규 씨는 이 굉장히 과격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뭐 천천히 말려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 유동규 씨가 이 옆에서 관찰한 사람 얘기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된 네. 일이 있어서 누구라고 제가 공개는 할 수 없는데 네. 유동규 씨를 그 감옥에 있을 때 아주 가까이에서 꽤 긴 시간 관찰한 사람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예.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숙한 사람이다. 유동규 씨가.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되게 네. 어리숙한. 그 다음에 감옥 생활을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자살 시도를 했었다. 아, 정말요? 네네. 그거는 신문기사에도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유동규 씨가 이제 그 정도로 감옥 생활을 힘들어했고 법적 처벌 받는 거를 무서워했답니다. 아. 그래서 유동규 씨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그때 소망은 네.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다. 너무 힘들다, 여기는. 그리고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을까. 하는 거기에 골몰하고 있었다 그래요. 네. 이런 심리 상태란 라면 네. 검찰이 어르고 달래서 진술을 뒤집기가 아주 쉽죠. 그리고 유동규 씨가 이 과정에서 진술을 180도 뒤집었다면 정신적으로는 그런 상태에 갈 수 있습니다. 자기 혐오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악독하고 못돼 먹고 뭐 영악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네. 정신적으로 폭주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진술을 뒤집어서 무고한 사람을 모함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쉽게 얘기하면 정신적으로 이제 약간 멘탈이 나간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유동규 씨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 예전에 영화 그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박하사탕 예 봤습니다. 예. 네네. 그
설경구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맞습니다. 영화인데 예, 예. 예. 이분이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인공이. 그런데 광주에서 실수로 뭐 한 여학생을 죽이고 나서 네.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경찰이 되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싫어했던. 근데 그 경찰이 됐을 때도 고문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네. 근데 주변 동료들의 압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고문을 하게 돼요. 오.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노동자 한 명을 고문하다가 이 사람 하기 싫은 걸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거기서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너무 잔인하게 고문을 해요. 네. 옆에 경찰들이 말 뜯어 말릴 정도로. 그걸 정신적 폭주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정신적? 역 폭주. 폭주, 와. 네. 그러니까 그 순간 나가버리는 거죠. 압박에 의해서 고문을 하게 되니까 그 순간 자기 정신이 이제 다 나가버리면서 아, 막 흥분. 정신적 폭주라고 그러는군요. 네네. 막 목을 조르고 막 이런단 말이죠. 유동규 씨도 뭐 이제 유사한 심리 상태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뭐 협박이든 이 사람은 아마 협박이 더 잘 통했을 것 같은데 네. 협박이든 뭐 아니면 이익을 제시받았든 간에 자기가 진술을 번복해서 죄 없는 사람을 음해하고 있다. 네. 여기서 오는 어떤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 혼란과 고통. 네. 이 상태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상당히 격앙되어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친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를 뭐 천천히 말려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거고 네. 진술도 아주 과격하게 뒤집지 않습니까? 남욱하고는 네. 달리 남욱은 아주 섬세하게 일부만 살짝 뒤집는데 유동규 씨는 아주 대놓고 그냥 확 뒤집어 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다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흥분 상태 있고 격앙된 상태 있고 불안정하다. 이걸 이제 보여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동규 씨가 보수 유튜브 채널에도 막 등장했다 그러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뭐 유튜브에 나와서 또 이제 또 얘기하는 모양이더라고. 네네. 나와가지고 네. 뭐 알라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나름 뭐 유머를 섞었는지 뭐 했는지 이런 표현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추가 폭로 앞으로 할 거다 계속 자기가.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것도 역시 유동규 씨가 일단 나쁜 짓을 하기로 결정한 이상. 정신적으로 상당히 격앙되어 있다. 심리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고. 네. 유동규 씨가 과거에도 보면 큰 소리를 많이 쳤어요. 허풍을 많이 쳤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진술 같은 거 보면. 뭐 사람들한테 뭐 얘기할 때 내가 뭐 어떻게 해줄 테니까. 네. 나만 뭐 해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기가 뭐 힘 있는 사람처럼 허풍 치는 발언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 자료를 보니까. 예. 이거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유동규 씨가 과시욕망이라든가, 인정욕망 같은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아, 과시욕망, 인정욕망. 아. 네, 남들한테 막 자기를 과시하고, 타인들로부터 그런 건 인정받고, 이런 걸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예. 이걸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격앙된 상태에서 이런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과시욕망이나, 인정 욕망이 결합됐을 때 네. 주변에서 이제 띄워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가 이제 구국의 영웅이다.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뭐 1등 공신이다. 이러면 아, 소위 이제 통속적으로 말하면 업되는 거죠. 와 이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쇼맨십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이제 대사를 본인이 직접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써줬을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걸 들고 나와서 뭐 이제 얘기도 하고 또 본인이 뭐 허풍도 좀 치고 네. 뭐 큰 소리도 빵빵 치고 하는 것이 그런 데서 온 거 아니냐라고 저는 네. 생각. 그리고 만약에 이런 활동을 잘 해서 예.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는데 공을 세운다면 뭐 자기 앞날이 뭐 탄탄하지 않겠어요? 탄탄해요. 이제 본인 생각 네, 본인의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계산하면서 행동하고 있다. 근데 남욱 씨와 비교해 본다면 남욱 씨는 아주 조심스럽게 거짓말을 하면서 테러까지 생각하는 테러까지 뭐 이런 쪽이 네, 이런 사람이라면 유동규 씨는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네 맛이 갔어 말릴 수 없을 정도의 거짓말을 하는 자 근데 나중에 소장님 그래도 인간이잖아요 그 두 분 다 그럼 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양심이라는 네. 게 이만큼이나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 여파가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사실. 굉장히 이게 정치적인 네. 여파를 가기 때문에 국민적인 네. 여파란 말이죠.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지 않겠어요? 평범한 있죠. 사람은 잠을 못 자지. 야, 내가 거짓말한 게 이렇게 이재명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게 엄청난 정치적인 여파로 다가와서 국민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건.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두 사람 속이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역사를 속이는 것이고. 그 잠을 잘 수가 있나요, 솔직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잠자기 힘들죠. 네. 근데 그 반응은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남욱 같은 사람은 네. 조심하는 걸로 나타나고요. 예. 네, 몸가짐을 조심하는, 네. 너무 오버하지 않는 네. 이런 쪽으로 그 자기를 통제한다면 네.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폭주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아, 너무 힘드니까. 네, 완전 이제 맛이 가버리고 정신줄을 놔버리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생존할 수 있으니까, 존재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건가 보죠. 그런 것도 당연히 고려되겠지만 네. 일단은 그 너무나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우니까 네. 흥분해버리는 거예요, 흥분. 막 그러면 그 잊어버릴 수가 있죠, 순간적으로. 저렇게 자꾸만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좀 뭐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자꾸만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 당연히 정신적으로 나빠지죠. 네. 그리고 두고두고 두 사람을 괴롭히겠죠. 평생 동안 죄책감으로 남아서 괴롭힐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뭐 술을 많이 먹거나 뭐 다른 타락한 행위를 한다거나 그렇게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얘기해드렸던 바카사카탕의 주인공도 결국 그래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살하잖아요. 예, 그렇게까지 정신적으로 나빠집니다. 계속 한 번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하면 네. 이게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뭐 에리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네. 어렵고 뭐 진도가 느리다 이거예요. 그 덕을 쌓아가는 게. 네. 근데 나쁜 짓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번 잘못해서 하면 네. 급하게 다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발을 잘 디뎌야 된다. 나쁜 짓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네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나쁜 짓을 하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게 상승작용을 낳아서, 아주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정신건강이. 저렇게 됐다 그러면,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건 내가 거짓말 했습니다. 검찰의 압박에 의해서, 그런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아니면은, 저, 카톨릭 신자라 그러면은, 응?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로 하든지 뭐 그래야지 이거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답이긴 한데 네. 그때쯤 되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거짓말을 두 번 번복하는 거예요. 그러네. 처음 진술 번복했다가 또 하고 했으니까 사람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고 또 굉장히 두렵고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나 염치 없는 짓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하는 게 자기에겐 도움이 되고 정신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또 거짓말을 또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고통을 그러니까 사람이 못 이기는구나. 그렇죠. 사람이 처음에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그래서 에릭 프롬 얘기를 하신 거군요. 그렇죠. 처음에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계속 그렇죠. 나쁜 짓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도 감추려고 그렇죠. 하고. 네, 맞습니다. 아, 참. 윤석열 정권이 아주 뭐 영원한 줄 아는 모양이야. 유동규 씨는 특히. 지금은 그런 걸 고려할 만한 정신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현재는요? 네. 그렇게 세심하게 남욱처럼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남욱은 굉장히 뒤를 보는구만. 그렇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같고요. 유동규 씨는. 아, 자 그럼 세 번째. 이 뭡니까? 대장동의 주역이죠. 김만배 씨. 김만배 씨는 지금 어떤 얼마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다시 또 구속됐는데. 네, 김만배 씨가 그 나름대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네. 뭐 착하고 양심적이다 뭐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니겠죠. 네, 김만배 씨도 나쁜 짓을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양심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네. 그런데 이제 김만배 씨 입장에선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진술을 조금 번복해서 이재명 대표를 모함한다 해도 형이 뭐 그렇게 엄청 경감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자기는 드러난 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내가 어차피 다 드러났고 처벌도 받을 게 됐는데 네. 받을 텐데 이렇게 구질구질한 짓까지 나한테 시키고 내가 그걸 하면서 살아야 되겠냐 치사하게 뭐 소위 통속적으로 말하면
일말의 자존심 정도는 있는 거죠. 아, 일말의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이제 나쁜 짓 해서 벌 받고 감옥 가겠지만 이런 짓까지 또 거기다 추가해서 하고 싶진 않다. 우리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놀아가기 싫다. 뭐 이게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적인 정신 건강이 있는 사람이 이제 하는 짓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뭐 의리 이런 게 있겠습니까? 아주 싫어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공산당 XX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김만배 씨가 아주 싫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강한 압박을 받아서 뭐 자살 시도까지 했다, 화가 나서 뭐 분해서. 네. 네. 이런 것들 속에서 검찰에 대한 협조를 이제 거부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나 있는 죄 어차피 다 드러난 거는 먹고 떨어질 테니까 감옥 갈 테니까 예. 더 이상 구질구질한 나쁜 짓을 시키지 마라 나한테 뭐 이런 거죠. 앞으로 계속 그 입장을 견제할 거라고 보세요? 소장님 보시기에는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견제하지 않겠습니까? 구속시켜서 또 여러 가지 회유와 압박을 가할 텐데 검찰에서 하겠죠 분명히. 하겠죠. 근데 네. 이제 그게 김만배 씨의 그 일말의 자존심을 완전히 꺾을 정도로 큰 회유든가 뭐 협박은 크게 먹힐 것 같지는 않아요. 김만배 씨가. 네. 근데 이제 회유가 이제 얼마나 크냐인데 그 회유책이 김만배 씨 생각에 하기에는 자기의 최후의 양심,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버릴 정도로 그 회유책이 크진 않았던 거죠. 자기 재산, 남은 재산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그것까지 검찰에서 있죠. 들춰내려고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저 국민의 지금 관심을 네. 최고로 받고 계시는 곽상도 전 의원이 네. 뭡니까? 예. 뭐 이분이 예전에 그 조국 전 장관의 따님한테 뭐 부모 뇌물 받았다? 장학금에서 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50억을 먹었는데요. 네. 왜 이제 그런 얘기를 그때 했을까? 뭐 아주 쉬운 답변은 네. 그때 자기가 들킬 줄 몰랐으니까 한 거죠. 아, 들킬 줄 몰랐으니까. 그렇죠. 이 50억 사건 이전에 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이거 걸려가지고선 문제가 될 것이다.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막 친 거란 말이죠. 아, 자기가 그 50억 먹은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때. 어? 그렇죠. 알고는 있었지만 들키진 않았죠. 들키진 않았다. 그러니까 남친으로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양심이 있고 건강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이라면 뭐, 자기가 찔렸더라도 그런 짓은 그런 얘기 못 하거든요, 쉽게. 나도 캥기는 게 있는데. 그렇죠. 매일 집에서 술 5병씩 마시는 사람이 술 많이 마신다고 남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 들키지 않더라도.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맨날 집에서 술 5병씩 마시면서 네. 안 들켰기 때문에 술 마시는 사람 보면 뭐 화내는 거죠. 술 좀 그만 마셔. 이 알코올 중독자야 뭐 이러는 건데요.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네. 대단히 위선적인 사람이다. 뭐 정신 건강이 안 좋고 아, 위선적이다. 양심이 불량한 사람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나 이중 기준은 사실상 정신적 미숙성의 표현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이들이 제일 심하잖아요. 네. 조그만 애들 보면 네. 되게 내로남불이잖아요. 이중 기준 되게 심해요. 조그만 애들은.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괜찮고 너희 아빠는 안 돼. 뭐 나는 괜찮고 너는. 그래서 그거를 심리학에서는 뭐 자기중심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애들이 이기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사고능력이 같은 게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객관적인 세상, 나 말고 객관적인 세상, 타인, 네. 상대방 네. 충분히 고려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다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거든요. 이 사고력 같은 게 떨어져서. 네. 근데 성인의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죠? 예. 성인이 내로남불이나 이중기준을 한다는 것은 그런 정신적 미성숙이라든가 사고력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건 그야말로 도덕적인 문제이고 심리적인 문제인 거죠. 한마디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고 네. 양심이 고장이 났거나 불량하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이 곽상도 같은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큰 도둑질은 무죄고 작은 도둑질은 유죄다 뭐 이런 사고방식이 있죠. 오... 예전에 있었던 말로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도둑질은 다 처벌받아야 되지만 나는 큰 도둑질을 하니까 괜찮다. 하려면 나처럼 해라. 억울하면 성공하고 출세해가지고
크게 해먹어라.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크게 사고치고 크게 도둑질하면 괜찮은 나라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죠. 아주 자중심적 위선주의자군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그러게 이제 극단적인 뭐 반국민주의자고 반엘리트주의자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자기 아들도 연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 그게 힘들 텐데, 자기 아들까지 완전히 지금. 이런 사람들이 네. 자식을 사랑할 수 없다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글쎄 말입니다. 자식을 제대로 사랑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식도 이용해 먹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용한 거죠. 사실 정말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을 이용하면 안 되죠. 그렇게까지 자기가 자기가 50억을 받아 먹었어야죠. 자기가 받지. 그렇죠. 자식의 인생도 망치고 있는 거거든요. 나쁜 짓을 해서. 글쎄 말이에요. 자식 좀 뭐 돼? 네, 그래 이런 사람들은 자식을 사랑할 줄 몰라요. 인간을 사랑할 줄 모르고 자식도 다 도구로 생각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곽상도 의원은 나중에 제일 후회되는 게 이제 자식을 악마로 만들었다? 뭐 이제 잘못 키웠다? 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자식이 진짜 어떻게 뭐가 아직 젊잖아요, 그 친구가. 네? 그렇죠, 젊죠. 근데 앞으로 만약에 좋은 계기가 없다면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자식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아유, 참 결과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네. 여러 가지 벌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의 벌은 자식으로부터 받는 벌이 있어요. 자식을 잘 키우지 못해서 네. 사랑해주지 않아서 네. 결국 돌아옵니다, 자기한테. 뭐 그럴 수도 있죠. 돈 엄청 모아놨는데 자식이 맨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네. 유산 빨리 받으려고. 그리고 그 소위 막장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아버지를 죽인다든가 암살한다든가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결국 자기가 지은 업보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니까 장재훈 의원이 갑자기 떠오르네. 네? 많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의 소위 기득권층 뭐 상류층에 네.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자식들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자, 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하고 정리할까요,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아니 뭐 특별히 못다한 말은 없고요. 네. 이 대장동 사건을 이렇게 검찰이 무리하게 네. 진술을 번복시켜가면서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네. 일시적으로는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 무리한 짓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네. 그러나 궁극적으로 현 정권에 엄청난 손해가 되는 자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좀 생각이 있으면 적당히 네. 하고 빨리 주고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장님이 아침 일찍 이렇게 인터뷰에 의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아주 네. 좋으신 말씀, 또 정확한 분석. 오늘 이제 얼굴을 보시고 분석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약간 이제 나왔던 자료들 보고 네, 있습니다. 자료하고 같이.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소장님 보내드리고요. 우리 안변에, 네, 안변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일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아유, 어떻게 편안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네. 맨날 이런 난방비, 가스비, 2월달 고지서가 왔어요. 왔어요? 갖고 왔잖아요. 안 소장님 집에? 486,850원이에요. 2021년 11월달에 24만원이었거든요. 정확히 1년 3개월 만에 두 배로 뛰었고 네. 분석해보니까 에너지 비용으로 50%예요. 아끼고 아낀다고 했어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근데 편안하시냐고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힘드신데 유 교수님 제가 유 교수님 위해서 안변의 송 만들었어요. 그래 얘기해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네. 재밌게 안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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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될 때까지 안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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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낼 때까지 안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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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그 제가 진 이름인데 그 가사를 도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노래를 만들 아니 그 요즘 그 노래가 유행하잖아요. 12시에 만나서 주가 조작
또. 예. 또. 아니, 그거 그 노래가 유행하잖아요, 지금. 아, 주가 조작성 완전 빅히트 했어요. 아, 알았어요. 수백, 수천만 명이 보고 있어요. 아, 알겠어요. 발만주를 팔아서 주가 조작, 뭐 이렇게. 아. 살짝 꿈 통정 매매. 최은순, 김건희 주가 조작. 이게 유행. 변 대표님도 들어보셨죠, 이번에? 아,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아, 변 대표님 좀 그 SNS 좀 아, 알겠어요, 신경 좀 쓰십시오. 안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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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몰아낼 때까지 안변에 안변에 예. 끝날 때 클로징으로 다시 한번 자제하겠습니다. 예. 예. 자, 체포동의안 얘기 좀 할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 제가 이제 이 중앙일보에 네. 강찬호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이 사람이 서울대 정치학과 나왔고 단순한 기자가 아니라 완전히 홍석현의 그 핵심 브레인이어서 아, 그래요?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도 이 사람이 브레인이어서 저쪽의 전략을 보려면은 강찬호의 전략을 보면 된다. 네. 그 사람의 칼럼을 똑같이 전략을 짜는데 예. 그, 어제 그 사람이 이제 이재명을 예.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썼어요. 어, 그 전략을. 아, 네. 동의의 부결이 중요하지 않다. 결국에는 계속 두 번 세 번 치면서 민주당을 흔들고 내부 총질을 계속해서 지지율을 폭락시켜가지고 이재명 스스로 8월까지 물러나게 한다. 이거 전략을 다 공개한 겁니다. 야. 그래서 이재명 대표 쪽은 단순한 부결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 당 지지율인데 문제는 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요. 내부 총질 나오면은 그건 안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도 직원끼리 싸우는 식당에 누가 들어갑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거의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내부 총질 무진장 해가지고 지지율 떨어뜨린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사실 당 지지율보다 지금 체포동의안하고 검찰의 수사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가 한 5대 4 정도로 앞서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6대 4, 7대 3까지 이걸 늘려야 되는 거예요. 당 지지율은 내부 총질 들어오면 뭐 떨어지는 거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수사가 부당하다는 여론을 70%까지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강찬호 논설위원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저는 중대한 탄핵 퇴진세 하나 더 생각나는데요. 네. 자, 윤석열 집단이 최근 저지른 짓이 내부적으로는 경선에 불법 개입했잖아요. 여러분. 이건 정당법 위반이거든요. 제가 민생경제연구소 고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 때 장모가 피해자다. 부동산 투기 당사자가 아니라 이것도 예. 거짓말로 지금 확인됐잖아요. 예. 최근 법원 판결로 성남시 도촌동 땅에 최은순이 부동산 투기한 거 맞고 불법한 거 맞다고 판결이 나와버렸어요. 아예요. 근데 피해자다 오히려. 그리고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거 수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현직 대통령이라서. 지금 공소시효 중단돼 있을 텐데. 아니 민주당의 내부 총질이 결국은 당 지지율을 떨어뜨릴 것이고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이 그래서 나서서 이재명에 대해서 한 번으로 안 끝난다. 계속 청구할 거다 그랬잖아요. 그거 주장 일맥 상통하잖아요. 네. 그렇게 윤석열이 이번 수사에도 이재명 정치공작 불법 공작 수사에도 윤석열이 직접 개입됐다는 게 자백이 있었는데 강찬우랑 비슷한 거죠. 안팎에서 그런 작전 짜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럼 민주당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그렇지. 일부 하락할 수는 있거든요. 국민들 입장이나 지지자들이나 특히 중도층 입장에서는 아이고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거야. 아까 아침에도 여론조사 전문가들 하는 거 제가 방송 봤는데 네. 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죄가 없어도 계속 건드리고 영장 청구하고 그래서 다른 일 못하게 하면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너무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야당은 왜 맨날 이재명 이야기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그럼 해야 민주당은 너무 억울하고 이재명도 억울한데 그걸로 당하는 거죠. 지금 그러고 실제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걸 단박에 끝내려면 대규모 장애투쟁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부산으로 가잖아요. 그건 잘한 건데 그 이유는 아직도 결정을 또 못했대요. 이런 식만. 자, 오라수목금 5일 동안 국회에서 열심히 민생경제 챙기고 주말에는 딱 한낮을 2시간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부담이 됩니까? 전국 그리고 촛불행동하고 결합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재명 대표 혼자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당에서 민주당의 결정을 하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동의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안팎에서 서로 작전을 짜고 결정 이번에 27일날 체포동의안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다음에 바로 반격을 해야 됩니다. 반격을 해서 그 야당 죽이기 지금 촛불행동 농성까지 돌입했잖아요. 경찰한테 지금 폭력을 당하는 선까지 예. 세 명이 연행되니까 뭐냐면
야당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 전 정부 탓하기가 너무 극심하고 이건 중대한 퇴진사유, 탄핵사유까지 발생된다. 알겠습니다. 용산이 개입했다. 알겠어요. 장애투쟁을 대규모로 해가지고 빨리 대장동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을 가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민생경제 매달리자. 그러면 지지율 올라가죠. 어떻게 보세요, 변인 대표? 그러니까 지금 이 다음 주에 이 표결에서 현재 이재명을 쫓아내면서 여야에 다 공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현재는 이번 번에는 가결의 목표가 아니고 부결될 다음에 야 이거 당이 왜 방패하냐 이래가지고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안수령님 말대로 부결했다고 박수쳐서는 안 되고 바로 반격을 들어가가지고 오케이. 붙어줘야 되는 거야. 예. 멍하니 있다가는 지지율만 네. 떨어지면은 이제 작전 성공하는 거는 이쪽에서는. 그리고 그 변희재 대표님은 그런 얘기를 전에 한 것 같은데요. 이 체포 동의안 찬성 세력은 내각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일단 자 이 민주당에서 지금 체포 동의안 찬성하는 사람들이 네. 다 내가 볼 땐 전체다 그래. 전체다. 저기 뭐 이상민부터 해가지고 쫙 전체가 다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멤버가 중대선거구는 내각제 전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했던 그때는 이제 국힘당 그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이른바 이탈자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이탈자 60명이 그게 이제 김무성 세력인데 그게 내각제 세력이에요. 김무성 하태경이. 그러니까 양당의 이 내각제 세력이 이 지금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을 날려서 내각제로 가겠다는 건데. 아, 대권 주자가 사라지면 내각제가 편하니까.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하고 차기 대권 주자가 원래 내각제 반대하는데 윤석열은 지금 오케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진표 얘기 들어보면은. 그럼 이제 현역 대통령은 됐어. 아, 이 친구는 이제 술만 주면 돼. 근데 차기만 남은 거야, 차기. 차기만 없어요. 그래서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윤석열 입장에서 이재명을 보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이겼잖아요. 지금까지 역대 대선에서 이긴 사람이 진 주자를 보복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전 정권을 보복했지. 맞아요. 윤석열이 사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윤석열을 시키는 거지, 내각제 세력이, 여야가. 그래서 169석에 있는 야당 당대표를 잡아들인다는 건요. 그 안에 배신 세력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169석이면 탄핵을 시도할 수 있는 정도의 이 의석수인데 저렇게 마음 놓고 이재명 대표를 친다는 거는 내부에 최소한 40석, 50석의 반란자가 있는데 그게 내각제 세력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맞습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는데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아니 그 요걸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게 왜냐면 만약에 민주당이 초기부터 이렇게 정치검찰 독재정권 윤석열을 뭐 타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전면 거부하고 투쟁을 했으면 구속영장 청구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제거 공작도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근데 대응을 제대로 안 했잖아요. 밋밋했고 망설였고 역풍이야기하고 불지도 않는 역풍이야기하고 국민들 중풍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 당하고 지금 완전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과 언론을 내세워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각제를 추진한 세력이나 중대선거를 통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힘을 가지고 그래 민주당 뭐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이재명 대표도 머뭇거리네 이참에 아예 죽이자 밟고 가자 하고 계속 영장 청구 이런 발상까지 하는 거죠. 그 배후에 그런 정치 기득권 세력들 자기들끼리 천년만년 해보려고 하는 세력들 일본처럼 심지어 자자손선 기득권 정치 기득권 일본은 안제 세습정치 파벌정치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세력들 일본 내각제잖아요. 그런 세력들이 지금 이재명 죽이게 협심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에서 뛰는 활동가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답을 드렸잖아요. 아, 장애투쟁도 있고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우리 다 같이 가자. 어? 그렇게 해서 우리 흔들리지 말고 같이 가자. 이러한 기조인 것 같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만약에 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들의 흉계가 이 가정입니다만. 내각제를 통해서 현재의 어떤 건강한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내각제라는 건 자기들이 연구 집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득권 카르텔들이 그렇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뭐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흉계가 있다 그러면은 내부에서 지금 딴소리 하는 사람들은 거의 앞장서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플랜을 짜야죠. 이미 플랜이 나오는데 다만 체포동의안 압도적 부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에 뭐 흔히들 우리 국민들께 말 좋아하는 수박이란 표현이나 폭탄이란 표현을 저는 안 씁니다. 그냥 그런 게 모욕적인 표현으로 쫓아낼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렇지. 그러나 체포동의안 압도적 부결하고 또 내면 또 부결시켜주면서 장애투쟁을 하면서 그 과정에 자연스럽게 걸러진다고 봐요. 자 장애투쟁 결사적으로 하는데 촛불행동과 국민들도 하고 당원도 하는데
분명히 머뭇거리고 소극적이고 반대하고 그럼 어떻게 돼서 그 사람들 자연스럽게 도태됩니다. 공천도 못 받습니다. 이때는 그저 이제 촛불 행동에서 민주당이 장애 집회할 때 안 나오는 사람들 명단에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국민들이 그 벌써 조사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해야지 안 나온 사람. 그러니까 그것도 장애 투쟁을 힘있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쏟아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고 당원들이 보고 그렇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소극적이네. 저 사람이 윤석열 야합에서 중대선거구제나 하려고 하는 사람이네. 기득권 내가 딱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 자기가 다 지역위원장도 아니야? 예? 지역위원장 동원 안 하면 딱 드러나. 그럼요. 지난번 2월 4일 날 집회 때도요. 머뭇거렸던 사람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게 시너지가 냈어요. 자, 당원들이 안 나가냐니까 나왔어요. 억지로 나왔죠. 근데 보니까 30만 명이 모이고 앞에는 이태원 참사 추모제하고 뒤에는 촛불 행동이 퇴진 집회하는데 한 40만이 그날 모인 거잖아요. 본인들도 분노와 열기를 보고 좀 더 열심히 하겠구나 하고 마음을 바꾼 의원들도 있다는 거예요. 안 나온 장애, 사람도 있어요. 안 나온 사람도 있는데 장애투쟁 나오면 이제 우리 애청자들이 쓰는 수박 같은 또는 미온적인 사람들도 열기와 분노를 보고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좀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오케이. 바뀌는 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온 사람이잖아.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쏟아집니다. 그래도 안 나온 사람들 있죠. 그때 안 나온 사람들. 이제 이번에 부산에서도 한번 봐야죠. 부산에서 2차 민주당 대회잖아요. 부산은 2월 25일 날 하죠 여러분. 민주당이 저희는 3월 12일 날 태극기 촛불연합 총궐기를 부산에서 또 합니다. 네. 그리고 3월 18일 서울에서 총집중 제외하잖아요. 네. 요 국면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안 움직이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이거 잡아내야 될 것 같아. 예. 절체절명의 시기에 놀고 있다? 회피한다? 그럼 정치하지 말아야죠. 자, 그럼 반 대표님. 정의당은 어떻게 봐야 돼요? 정의당도 내각제. 정의당 내각제를 원래부터 그걸 좋아했고 중대선거구제에 지금 목 매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하고 그거를 야합을 해서 그걸로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어떻게 보면 뭐 칼을 꽂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좋은 예가 서른이에요. 서른 의원이 가장 좋은 예인데 5선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 소송 구제로 가면은 서른 의원 공천이 뭐 이재명 대표가 공천 보복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사양식만 가도 그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되는 거야 무조건. 이 소송 구제에서는 이 공천 떨어질 사람들은.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중대선거구제 플러스 알파 또 비례대표 확산을 통해 가지고 당세 확장하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 차기 대권 주자니까 현재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제나 이런 부분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네. 뭐 본인도 내각제 반대한다는 말 실제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네. 이 당에서 이 해먹으려는 여야 뭐 좌우 이 세력들이. 네. 이재명 하나만 제거하면은 이제 판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된 건단 말입니다. 근데 서른 의원은 이번에 뭐 부결시켜야 된다고. 부결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왜 그런 거야, 부결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알아서 할 거다. 알아서 할 거라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하나는 중대선거구제로 돌파시켜줄 거다 아니면 당권을 내놓을 거다 그 말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번에 계속 뒤로는 측근들 만나갖고 딜하겠구나. 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다 부결시켜줄 테니까 너 이렇게 가자. 내놔라 뭐 당권 내놔라 아니면은 야 우리 선거구제 바꾼다 위해서 합박을 하는 거죠. 그걸 앞장선상의 박영선이구만. 그러니까 저는 박영선 공천권 내놓으라는 얘기가 박영선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대요. 근데 그래요? 당대표는 내놔라래요. 뭐야. 그러니까 앞에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으면 네. 일단 정치검찰의 독재수사, 불법수사를 분쇄하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공천에서 예를 들면 당대 이재명 대표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장악했다고 판단하고 불안하면 예를 들면 공천의 시스템을 더 강화해서 당대표라도 개입하지 못하는 어차피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지금 이제 훨씬 드세게 나서고 있잖아요. 이게 맞고 당내 민주주의. 그렇게 가면 되는 거. 그게 본인들이 자신 없으면 그분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정치를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뭔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재명을 제거. 당대표. 이러면 심지어 체포되라는 그거를 일삼는 자도 있고. 네, 그 사람들은 그냥 당대표 내려놔라는 사람도 있는 거죠. 다 그냥 합동적이죠. 그 사람들은 정치를 굉장히 오래 했고 그 권력 내부의 투쟁과 술수와 음모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4선, 5선 정도에서는 볼 거 다 본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번 다음 총선에서 공천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체제라면. 그래서 계속적인 저항이. 저항이 있지 않게 해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박지원 씨도 네. 저는 뭐 내각제 세력의 상당한 이제 이 우두머리급이라고 보는데. 그래요? 아니, 그분은 그 공개적으로 지금 이원집정제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네. 중대선거구제하고.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것처럼 잘 얘기하다가 결정적일 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강찬호 논선이랑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재명을 도와야 되지만은 이재명만 돕다가 민생을 놓치고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할 수 있다. 이분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강찬호 씨하고.
목표는 이 지지율을 폭락시키겠다는 거예요. 지지율 폭락. 근데 그 리얼미터에서 맘먹은 그럴 수도 있는데 여론조사 조작을 안 하더라도요. 내부 총질만 하면요. 무조건 폭락해요. 그래요. 그건 제일 쉬운 게 내부 총질이에요. 자, 그 대장동에서 그 어제 보니까 민명덕 의원 인터뷰 하셨는데 민명덕 의원이 중요한 문제 제기를 했죠. 국회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 예, SK와 화천대유 관계. 그 최태원 회장의 동생 최시원인가요? 최기원입니다. 최기원. 예, 헷갈립니다. 최소원도 있고 광풀에서 최시원도 있고 최시원은 탤런트. 아, 최소원은 그 SK 쪽 그 인물이 아니죠? 예, 탤런트고요. 아니야. 예. 아, 그 민명덕 의원 인터뷰하셨던데 민명덕 의원이 그 분명히 국회에서 야. 너무 흥분하셔갖고. 예, 예, 또 저는 하천대회만 나오면 흥분합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 검찰의 구속영장이 100% 조작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관련된 민변동 중요한 문제제기를 한 거죠. 네. 자, 대장동 초기 사건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 부실 대출 받은 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원래 대장동 추진하는 사람들을 싹 교체하고 이제 김만배 나무기 등장하는 기회가 되고 그것을 윤석열과 박영수가 비호해가지고 살아남은 거죠. 두 번째, 그 돈도 이제 제대로 이제 탕진되고 제대로 못 쓰고 있다가 네. 돈이 하나도 없던 그 시절에 이 하천대유 세력에 SK그룹의 주식을 지주회사인 SK 주식을 담보로 한 최기원의 500 가까운 돈이 투자가 됩니다. 473인가 네, 437인가 500 가까운 돈이 투자가 됩니다. 근데 당시에 이게 작년 재작년 대장동 이슈가 될 때도 알려졌는데 그때 최기원이 SK 주식에, 그러니까 지주사의 주식을 담보로 돈을 마련한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확인이 되고, 키넨 파트너스를 통해서 익명으로 투자한 것도 최근에 다 확인이 되고, 그래서 공정위가 최근에 SK그룹의 계열사라고 판단해버립니다. 키넨 파트너스. 그럼 SK그룹은 계열사를 통해서 무려 500억이나 된 경영권 분쟁에도 악용, 위기를 줄 수 있는. 왜냐면 SK는 이제 소버린하고 옛날 분쟁이 있었는데 그거를 화천대유에 투자한 거지. 개인 1대 주주가 최태원, 2대 주주가 최기원인데 0.9%나 됩니다. 지분인데 0.9% 작아 보이지만 경영 분쟁에서 큰 지분이잖아. 근데 거기에 500 가까이를 투자를 했으니까 큰 문제가 된 깊숙이 예방한 거죠. 네. 자, 변 대표님. 왜 투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최태원이 투옥돼 있었거든요. 네. 아, 투옥돼 있었는데.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요? 그래서 그때 50억 클럽 중에 곽상도가 이 최태원의 이 구명 운동을 한다. 그 당시 그런 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권 때인데. 곽상도는 박근혜 때 민정수석이죠. 민정수석 그만뒀을 때인데. 그럼 박근혜 정권 때 어떤 최태원을 누군가는 박근혜에다가 빼달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곽상도를 로비처럼 썼다는 설이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박영수 50억 클럽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특검을 박영수가 좌지우지하면서 재벌 총수들이 다 곤욕을 치렀어요. 박근혜 때. 박근혜 때. 박영수가 다 휘둘러 때 윤석열하고 최태원만 아무 곤욕을 안 치렀어요. 맞아. 예. 기소도 안 됐고 끌려가지도 않았고 쓰떵떵거리고 그 세력 박영수 윤석열 세력과 최태원이 한패가 되면서 지금 완전히 최태원이 지금 다 윤석열하고 거의 뭐 같이 다니잖아요. 아무 때나. 딱 붙어 다닙니다. 네. 뭐, 아니 다보스 포럼 가가지고 옆에 있는데 한 달 뒤에 구미에도 같이 나타나고. 맞아, 그 TV에 많이 나오더라고 둘이서. 아니 어느 재벌 특정 총수하고 대통령 이렇게 많이 다닙니까? 그리고, 자 그런데 궁금한 거는 그 키겐 파트너스, SK 파트너스, 키겐 파트너스, 그 SK 그룹의 계열사라고 하는 거기서 최태원의 동생이 470억인가 13억인가를 화천대유에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곽상도가 당시에 최태원의 구명운동을 하고 다녔다. 예. 그런데 구명운동 뭘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50억 대가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박영수도 예. 봐줬다 그러면 변 대표님 말이 맞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박영수도 예. 봐줬다. 예. 박영수도 뭘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는 뭐 100억대 얘기 나오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예. 내 얘기는 그 돈의 흐름이 돈의 흐름이 화천대유에서 하여튼 470 투자했으니까. 그래서 야, 이게 너, 그... 야, 너 봐줬으니까 네. 너 곽성도도 줘, 박영수도 줘, 누구 다 주라. 그럼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어. 그 자금이 화천대유 자금이 기본적으로 최태원의 법률 로비 자금으로 쓰인 건 마찬가지고 좀 더 나가면요. 그게 이제 박영수, 최태원, 윤석열의 탄핵 자금이에요. 탄핵 수사 자금으로. 그래서 이쪽 수사가 멈췄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크게 성남시 라인하고 이 라인 아닙니까? 이 라인은 아무것도 수사 안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자,
재벌 총수가 500억을 익명으로 몰래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다 걸린 거지. 가짜 결, 그 드러난 거. 결사도 숨기고 어. 500억을 익명으로 투자를 해갖고 걸렸는데 자 그러면 하천대유가 떼돈을 벌었잖아요. 그렇지. 성남시도 5,503억 먼저 환수하고 어. 당군인의 최대 어. 공익 환수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급등해서 떼돈을 버는데 자 돈 제일 많이 했는데 처음에 한 푼 없던 애들한테 500억 된 데가 돈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안 가져가. 오히려 이 돈을 다 날린 것으로 해서 화제가 됐거든요. 기네 파트너스가 초기에. 이렇다면 이것은 뇌물로 준 거 아니냐는 의혹이 당연히 제기되는 겁니다. 너 걔를 좋아? 최태원이 풀려나오고 또 구속, 또 한 번 구속될 뻔 했거든요. 국정농단 국면에서. 그때는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재용이 구속되고 신동민이 구속될 때입니다. 최태원이 못 피해갑니다. 다 그렇게 예상했어요. 실제 청와대 가서 불려도 갔고 박근혜 독대도 했고 돈도 냈어요. 이런 상황인데 유일하게 최태원은 기소도 안 된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면 자 초기에 대장동 때 엄청나게 도움을 주고 500 가까운 그다음에 결국 그걸로 나오고 또 기소를 면했다. 왜? 대장동 핵심에 곽상도와 박영수가 있으니까. 윤석열이 있으니까. 이런 가정은 100% 팩트로 제가 확정을 안 합니다. 항상. 그렇죠. 제가 왜냐하면 팩트가 아닌 걸 우기면 안 되니까 충분히 이런 의혹 제기할 수 있고. 어제 민병덕 의원이 그 이야기를 국회에 짚은 거죠. 정확하게. 정확히 짚은 거지. 어떻게 500억 주라고 한 푼도 못 받을 수가 있냐. 그리고 걔는 50억씩 주고. 준 거 아니냐. 그러면 50억 클럽 10명이면 딱 떨어지잖아요.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최태원이 윤석열이랑 딱 붙어 다닙니다. 대통령에서 건배도 하고 뭐 여사한테 허락을 받았다는 국제망신 이상한 짓을 합니다. 국제적인 알코올꾼을 만들고 우리 대통령이 술을 네. 좋아하는데 네. 근데 그다음에 권력자는 김건희인데 김건희한테 허락받았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두바이에서 엉뚱한 일 했어요. 근데 결국 공정위가 발견했어요. 공정위 심사관이 좀 열심히 해가지고 요건 SK그룹 계열사다, 이장 계열사다, 키넨 파트너스는 주식을 담보로 돈까지 댔다. 심각한 불법이다. 그래서 고발해야 된다 했는데 공정위가 윤석열이 장악했잖아요. 윤석열 측근이가 있잖아요. 검찰 경고만 주고 고발을 안 합니다. 검찰이 갈 거야. 예, 그러니까 경고만 하고 고발을 안 했다고요. 경고만 하고? 예, 봐줘버린 거죠. 그걸 민병동이 이것까지 짚은 거죠. SK만 봐주는 건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요? 이런 분들. 그 아까 그 국정농단 사건 때 다른 재벌들은 대가성을 인정 안 했습니다. 다 네. 그냥 냈다 정경련 차원에서. 근데 최태원만 자기는 요구를 받았다. 자기 그 석방의 대가로 등등에. 아 맞아. 그렇게 있으면 제일 먼저 잡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최태원만 안 잡아갔어요 그때. 자기 대가성으로. 대가성 예예 예. 욕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좋고 그래서. 협박 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갑자기 피해자 코스프레도 했죠. 협박받았다. 그래갖고.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이제 저희가 밝혀낸 거지 안진걸 소장이 이거를 좀 맡을 텐데. 네, 아 맡기랬어요? 예, 아니, 뭐 예. 탄핵 과정에서 태블릿 조작에서 하여튼 계약서 위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SK가 같이 검찰과 공모해서 위조를 해가지고 위조된 계약서를 서버에 집어넣어서 재판에다가 가짜 계약서 집어넣어서 박근혜 재판도 들어가고 재재판도 들어와가지고 밝혀냈거든요. 밝혀서 우리가 SKT랑 공문을 쐈죠, 최태원한테. 그 태블릿이 SK 겁니다. SK 겁니다. 예, 예. 그, SK 텔레콤에서 개통을 그, 한 JTBC 게, 태블릿이에요, 이거는. 그거. 그게 그 사용자가 누구냐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거 관련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용자는 무조건 요금 낸 사람이 사용자인데 요금 낸 게 김한수인데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계약서 유지해버린 거예요. 김한수는 전 청와대 행정관 예, 말하는 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태원 회장한테 직접 쐈어요. 왜? 실무진의 농간일 수 있으니까. SKT에서 이런 농간이 있으니까 오너가 처리해달라. 최태원 받았죠, 공문. 기자회견도 했으니까. 당연하죠. 내용 증명 보냈고. 기억나, 예. 예, 제가 기자회견도 하고. 네. 근데 갑자기 최태원이 SKT 회장으로 부임합니다. 이 재벌 총수가 계열사 회장까지 안 들어오거든요. 계열사 회장 들어오더니 제가 SKT에 2억 손배를 걸었어요. 왜 내 재판에 가짜 계약서 넣냐. 근데 그 재판에서 또 위조된 계약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최태원의 직접 지시라는 게 이제 우리는 확신하고 최태원에 또 공문을 쐈어요. 네. 왜 계약서 두 번이나 위조하냐? 네. 답변 안 하고 그냥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거 계속 진행형이 계속 체크해 봐야겠네요. 네. 어떻게 이게 결과가 나오는지. 자,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저 이상하게 뭐 하는데 거기로 한번 가볼까요? 정신없는데. 네. 정신없는데. 네? 그래서 요 뭐 SK 그룹과 아, 최태원과 아니 대장동 이슈는 제가 계속 추적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 탄핵 국면에서 어떻게 또 SK 그룹이 특혜를 받았나 윤석열 박영수 그룹한테 요 두 개는 이 두 가지는 예, 저희들이 추적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결과 우리 안변의 시간에. 예. 알겠습니다. 네. 반장 맡으셨다고요?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작업 반장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으셨네요. 자, 우리 국힘 전당대회 뭐 이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어쨌든 분명한 거는 황교안이 주도하고 있다. 아, 황교안이 이제 네, 그 이슈를 이슈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는 거는 명확하다. 그리고 황교안의 네. 지지율이 지금 사실은 네. 폭등하고 있고 네. 천하나 만철수가 꺾이고 있고. 아. 그래서 그거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다들 이 검찰공화국 무서워서. 안철수 같은 경우는 몇 번 짓밟히고 이랬는데 예. 황교안만 지금 못 건드리고 황교안은 지금 마음대로 김기현을 중접하고 있거든요. 좀 대통령실에 이진복이니 뭐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황교안 검찰 출신이잖아요. 정진석도 그렇고. 그러니까 검사 출신인데 이 사람은 공안통이고 윤석열 특수통이기 때문에 맞아.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데 또 성대법대 라인이요. 예. 아, 성대법대 예. 황교안. 맞아. 이쪽은 서울법대 라인이어서 같은 편일 수는 없는데 이 사람이 하나 법무장관 할 때 윤석열을 징계를 내렸거든요. 황교안이 법무장관 할 때. 맞아, 맞아. 그 징계가 뭐냐고 아직까지도 의혹이 있어요. 미스터리가. 그래서 이게 원래 정대택 선생이 얘기한 대로 그 징계가 이 김건희와의 부적절한 관계냐 아니면 윤석열 주장대로 무슨 뭐 댓글 사건 할 때 항명이냐 했었을 때 황교안이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2013년도에는 황교안 윤석열 주장대로 된 거 아니다. 다른 징계다. 네. 아. 한마디로 댓글 아니다. 개인 제가 교딩이 그 검사는 목소리 이러잖아요. 그 검사는 국정원 댓글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로 징계를 받은 거로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정대태 회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또 김용민 목사가 그 문제 뜻을 네. 네, 그래서 그쪽에서는 들었는데 이 경선 들어갈 때 또 물어봤어 이러서 우리 약간 말을 다르게 했어요. 근데 처가 문제가 있는지는 난 모르겠다. 처가 문제로 징계한 건 아니다 그러는데 만약에 그러면 김건희 문제로 징계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왜 검사가 피의자하고 엮여 있냐 이 문제였거든요. 예, 예, 예. 이건 초과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황교안은 이쪽에 아마 일어서버리 장모에게 꺼냈나 봐. 그러니까 초과 문제는 아니다. 알고 징계를 내린 당사자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 만약에 황교안이 이거 까면 정권 물러나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황교안을 못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 관계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정대택 선생님이 공문을 진정을 냈잖아요. 왜 윤석열을 징계하지 않느냐. 징계 청구서의 내용은 김건희와 최은순 등 피자들을 끼고 윤석열이 지금 비호해주고 있다. 피자가 특수관계가 돼버렸다. 쉽게 말해서 범죄자들하고 수사를 해야 될 검사가. 그러니까 법무 회신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은 징계를 때렸습니다가 나오잖아요. 답장에. 그러니까 그 공문이 하나 있고 황교안이 직접 답한 거예요. 이건 기록이 남아있어요.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징계받은 거 아닙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징계받았습니다. 그 검사는. 그 개인적인 문제가? 네, 그 개인적인 문제가 김건희 최은순과의 관계죠. 범죄자를 비호해 준 게 걸린 거죠. 그걸 정대태 회장님이 얘기한 거고. 정대태 회장님 공문에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건 저희들의 분석과 일치합니다. 왜? 조남욱, 그 다음에 일부 무속인들, 그 다음에 양재택, 윤석열 이렇게 어울릴 때 왜 김건희 최은순이 그 사람들한테 어울리고 당시 맹렬한 경력 조작을 했겠습니까? 유일하게 자신들의 비리를 비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치검찰이잖아요. 그게 조남욱하고 최은순 김건희가 이해가 일치되는 거예요. 검찰을 끼고 놀고 돈도 내고 향도 제공하고 뭐 더 이상한 짓도 했다는 거고 있지만 우리는 사적인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경력 조작이 필요하잖아요. 알겠어요. 자기가 지방대 회학과 나온 거로 안 되니까 계속해서 뭐 경력 조작하고 인생을 조작해갖고 제가 어디 교수예요 뭐 이러고 이렇게 사기를 치고 다닐 때가 딱 일치합니다. 알겠어요. 그게 걸린 거죠. 예. 비호한 게 윤석열이. 그래서 징계를 당한 겁니다. 그 과정을 황교안이 잘하는 그러니까 황교안이가 나대는데 대통령실 같으면 벌써 황교안 그 입 다물어라 그래야 되잖아요. 꼼짝 안 하고 있잖아. 이상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저 오늘, 네. 오늘자 리얼미터 이 국힘당 지지층 내 조사에서 김기현 44%, 안철수 22%, 천하람 15%, 황교안 14%.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이 황교안 쪽이 자신하는 거는 당원 조사는 다르다. 왜냐면 이 부정선거 사기단을 이끌고 있어요, 황교안이. 이게 몇만 명 당원을 집어넣고 예, 그래요. 부정선거 사기단 예, 직접 당원을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전광훈 세력이 지금 숙청당에서 빠져 있는데 전광훈과 황교안이가 이제 사적으로 원수지가 아니라 사적으로 너무 안 좋은데 양 지지자가 지금 상황에서는 황교안 믿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지금 협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전광훈 세력과 손잡으면은 저는 이 상황에서는 지금 안철수 엎을 수 있다고 보네요 황교안이. 그리고 결선 갔을 때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플 겁니다. 김기현하고 황교안하고 붙는 거야 결선. 지금 상황에서는 안철수는 엎을 거는 확실해요. 예. 근데 당원조사 똑바로 들어가면 엎었을 것 같고 전광훈하고 손잡으면 엎으는데 어떤 후보도 결선 가서 김기현을 못 이기는데 황교안은 달라요. 그래요. 황교안은 일단 보수표를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엎을 수도 있는데 근데 뭐 현재로서는 김기현 될 가능성은 없지만 굉장히 위협적이죠 황교안이 지금. 그 울산 땅.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설사 김기현이 돼도 황교안이 완전히 난도질을 내놔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조직을 풀어서 아주 상세하게 조사해서 김기현이 어떤 변명으로 아직 막히고 있거든요. 네. 이래 버리면은 지금 당원들 그런 식 얘기합니다. 유튜버들 친유튜버들 친윤 유튜버들이 지금 황교안 되면은 당 쪼개지니까 김기현을 밀대 당선시킨 다음에 끌어내리자. 김기현 데리고 총선 못 치른다. 그 당장 이거는 민주당이 특검을 들어가야 되는 거야. 김기현 특검에 지금 그 정도로 다 밝혀버렸어요. 네. 당대표 선거가 아니라 땅대표 선거가 됐대요. 그러면 황교안이 네. 당대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면 변수가 하나 있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이 김기현이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갬비리가 너무 불거져 버렸어. 우리가 처치할 수 없는 황교안이 나서가지고 당대표를 땅대표로 만들었어. 그리고 김기현이 해명을 못해. 비리가 확실히 보여요. 지금 그렇잖아요. 최소한 부동산 투기는 했어. 아이, 그때까지. 네. 1800 올라있고. 35,000평. 예. 그 다음에 울산 고래고기 사건도 있어요. 아, 고래고기도 있잖아. 또 다른 집안이 연루된 선거법 위반 사건까지 다 불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도 문제야. 그렇다면 윤석열, 한동훈, 김건 입장에서는, 아유, 김기현 그렇게 밀어줬는데 저런 바보 같은 놈. 그럼 황교안이. 그러면 가정입니다. 차라리 황교안으로 갈아탈까 할 수도 있죠. 황교안이 되면은. 황교안이 되면 황교안이가. 윤석열 마음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지. 지금 그래서 윤석열이 머리를 엄청 부리고 있겠죠. 이거 자기들은 무조건 김기현인데 날리면 김기현. 근데 김기현이 날리면 되게 생겼네. 이게 큰일 났네, 이거. 아, 그래서 바이든 날리면 김기현이 얘기한 거구나. 자기가 될까봐. 예. 자기가 날리면이 될 것을 미리 알고 성공을 한 거죠. 믿을 수 있는 거는 같은 검사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나마 같은 검사니까 검사인데 아까 말했듯이 공안통이고 성대법대 출신이고 또 이 사람이 지금 계속 이 박근혜 찾아다니면서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어요. 황교안이 탄핵 무효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거는 위험한 인간이죠. 예. 그러니까 황교안으로 갈아타기는 어렵고요. 어렵고. 이제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유일한 가정. 김기현이 억지로 되긴 될 겁니다. 지금 며칠 남았죠? 3월 8일 많이 남았어요 아직. 예. 그러니까 아직 김기현이 억지로 그러니까 되긴 될 텐데 안철수 엎을 시간은 충분하죠 지금. 안철수만 엎으면 결선 투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안철수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없는 것이가 문제예요. 말을 못해 안철수는. 황교안만 주도하고 있죠 계속. 알겠습니다. 아 이거 오늘 뭐 두 분 안 변해. 흥미진진하게 그냥 오늘. 예.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 첫 번째 투표 얘기 좀 이따 얘기하고. 예예 마지막에 이제 계획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하실 말씀 오늘 많이 얘기하셨죠. 아 국민의힘이요. 아유, 근데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천하람 돌풍이 이제 멈췄는데 저는 이제 여러 차를 나갈 때마다 이 범민주 진영 사람들이 천하람을 그렇게 좋아하고 천하람을 띄웠는데 왜 그러는 거야? 개혁 보수라 그래서 뭔가 합리적일 것 같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검찰 문제거든요. 자 천하람부터 이준석계 친구들 전부 다 일제히 검찰 편 들면서 이재명을 출두하려 이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혁 보수고 뭐고 뭐 꼴통 보수고 뭘부터 물어봐야 되냐 검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게 핵심이에요. 검찰이 조작한다 이 말이 안 나오면은 그건 적군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그 쓸데없이 아무 이유 없이 천하람이 뭘 해주겠지 이런 기대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약간만 덧붙이면요. 천하람 변호사나 신인기 변호사 등이 네. 상대적으로 이준석보다 나아 보여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결정적인 한 게 제가 두 가지 이번에 봤어요. 이제 네. 사람들이. 일단 국민의힘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국민의힘당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더럽고 비열한 정당입니까? 그게 결정적인 게 두 번째 방금 변 대표 지적입니다. 최소한 진짜 개혁보수고 용기 있는 보수라면요. 나도 이재명이 싫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정치검찰의 수사, 제1야당, 우리 앞으로 협치도 해야 되는데 여당으로서 우리가 큰 정당인데 책임있는 지금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이렇게 죽이기식, 마녀사냥식 수사, 악마화 시사는 찬성하기 어렵다. 네. 쭉 봤는데 뭐가 하나도 안 나오지 않느냐. 그래.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 왜? 십수년간 수백 명 동원했는데 죄가 없다는 증거만 나왔잖아요. 돈 한 번 안 받은 증거만 나왔어요. 이게 중도층들에게는 어필이 돼요, 이게. 저렇게 틀리면 뭐 나와야 되는데?
흥청나라 밀면 용기 있게 신임 변호사 이 수사는 잘못된 수사라고 해야 돼요. 중단하고 여야 협치하자고 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신선하죠. 근데 그건 안 하고 이자들이 무조건 정치검찰 수사는 막고 이재명 악마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그거로는 아웃입니다. 내통 세력이지. 예, 그건 개혁 세력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요. 진짜 자, 개혁이면 용기 있게 목소리 예. 해야죠. 자, 가만히 있습니다. 촛불 집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그죠? 네. 네. 그 근데 지난주에 거기서 야외에서 출판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기다리고 했고, 있었는데 취소였다. 차를 차까지 들었는데 네. 차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집회현장으로. 아~ 네, 그래서 바깥으로 빼서는 너무 이제 안 맞아가지고 못했고 다음번에 이제 아예 그냥 그 차를 가져오면 안 될 것 같고 아. 스피커를 가져와가지고 그치. 그 부스 현장에서 하려고요. 그럼 거기서 하시면 되겠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판단 미스가 있었는데 자, 2월 18일 집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많이 모였어요. 한 10만 명 안팎 모였어요. 분위기도 되게 좋았어요. 저는 변 대표님 출판 기념회 가려고 네. 나갔는데. 그리고 유영학 씨도 오셨고, 소리 소리 부스 옆에 미디어치 부스 이렇게 태극기 촛불 연합에서 윤석열 한동훈 타도하자.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회 끝났잖아요. 행진 먼저 했기 때문에. 저희는 신한은행 본점 앞에 가서 한 500명 정도 모여서 야외 출판 기념 하려고 그랬는데, 글쎄. 집회 끝나고 우르르 사람 빠져나가고, 신한은행 앞이 집회장에서 좀 한 50m는 걸어와야 되니까 한 3, 40분만 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이렇게 억지로 할 필요 없다. 우리가 판단 서울의 소리 부스에서 끝나자마자 바로 있어야 돼. 그러면 500명 아니라 몇천 명도 모이시고 지금 막 백운종, 유영아, 변희재 뭐 하래 하면서 집회 오늘 일찍 끝나서 아쉬운데 하고 왔을 텐데 제가 앰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차량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모이잖아요. 2월 25일 날. 많이 모여주시고 매일매일 촛불 집회도 하고 있고요. 속이로 그 얘기도 하셔야 돼요. 농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성장에 침탈 당했지만 지켜냈고, 연행된 3명, 제가 석방시켰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대규모 집회하고, 네. 2월 25일 날. 변희 대표님은 경남 창원으로 출판 기념회 하러 가시고, 저는 광주에 촛불 집회 초대받아서 광주에서 연설하러 가고, 예. 그리고 서울 전국 곳곳 하고, 네. 그리고 3월 12일 날 부산에서 대규모, 진보 중도 보수 연합, 대규모 2차 골기대를 하고 찬찬이니까 3월 예. 12일이 지금 3월 예. 12일. 그리고 3월 18일 이번 주에는 광화문에서 하고 시작하고 예. 저는 창원 가시고 하고. 민주당은 부산으로 가더라고요. 부산, 2월 25일 부산 가시게? 아니 저는 광주에 발언 나오니까 이렇게 그렇게 이번 주는 그렇게 정리하고 곳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그리고 3월 10일 3월 18일 광화문에 100만 200만 총집결 하자. 3월 18일이 예.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전국 총집 중집회. 그날 이제 변희재 대표님 출판기념회도 하고. 출판기념회도 할 거고 저희들은 민주당도 우리랑 공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부담을 가질 수 있잖아요. 충분히 왜? 왜냐하면 왜? 타도하자고 하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이 아직 퇴진으로 바꾸면 예, 타도든 퇴진 결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부를 민주당이 하라는 겁니다. 대규모로 50만 정도. 2부 때 저희가 각각 그러니까 형식을 나눠서 앞에는 민주당이 하고 뒤에 우리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게 그거니까. 똑같은 거지 뭐. 예, 사실상 연대죠. 그래서 50만, 100만 모여보자 하는 겁니다. 3월 18일입니다. 아, 뭐, 다도 부담스럽더라면 퇴진으로 바꾸세요. 그건 예, 뭐 전술의 유연성이니까. 아, 그럼요. 퇴진이든 예, 규탄이든 뭐든 구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노한 사람이 길거리 나와야. 모이는 게 중요한 거지. 예. 3월 18일이면 날씨도 좀 많이 풀릴 테고.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엄청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2월달 고지서, 3월달 고지서까지 나와가지고 열받아서 더 나오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엎자. 48만 원. 안진걸 소장님 집으로 지금 48만 원이 날라. 아니 어떻게 1년 3개월 만에 정확히 두 배가 뛰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애끼고 애끼입니다. 알겠습니다. 돈 없어요. 실제로 힘들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 유영한 뉴스 코멘터리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를 저는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 박사도 중요한 주제 다뤘고요. 또 우리 김태우 소장님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셨고 우리 안진걸 변희재 대표님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SK 문제 예. 그리고 이제 그 내각제 세력에 대한 문제 그런데 이런 건 겉으로 우리가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결국 이제 촛불 집회가 우리의 국민 주권과 주체를 성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 주세요. 아니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잘려나 피켓 잘려나오잖아요. 그래서 알겠어요. 이렇게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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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실적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내일은 저희들 우리 저 내일도 내일 금요일이죠. 우리 서승만 아. 우리 초대석에 나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민 목사님. 아 대단한 분들이죠. 예, 그리고 또 김봉신 대표의 여론조사 분석, 데이터 분석 이 다릅니다. 기존에 뭐 어디 이런 데서 나오는 거하고 달라요. 제대로 된 여론조사 분석을 하니까요.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8시에 우리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출발 유영화의 뉴스 코멘터리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만.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무현을 거두십시오. Q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